이게 2차 대전 때 이제 파시스트하고 싸우던 이제 빨치산들이 빨치산은 한국말인가? 네, 헤비 빨치산입니다. 빨치산 맞죠? 파르티잔들의 노래예요. 이제 그 내용이 그러니까 차오 벨라 차오는 이제 안녕이라는 말이고 벨라는 그 사랑하는 사람 이제 그 아름다운 사람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파르티잔으로 가면서 이제 그 안녕 인사를 하고 그리고 혹시 이제 내가 가서 죽거든 이제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꽃이 피면 이제 사람들이 가면서 내가 누워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기억하는 생각하고 할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저게 막그 굉장히 유행도 하고 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면 뭐 난리죠. 저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이태리판 이무리한 행진곡처럼 이제 모이면 늘 부르는 노래. 그 정도가 돼요. 노래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 우유빛깔 김영희 나도 의원님한테 그렇게만 들으니까 들었는데, 그걸 새롭네요. 처음 알았네요. 의원님, 그게, 저는 목소리가 크니까, 옆에서 이렇게 되고. 의원님,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요번에 필리핀 버스터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김영희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많이 알았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김영희 의원님이, 뭐, 메르스 사태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아니면, 여태까지 어떤 이력을 보면요. 알았어요, 마이크. 알았어. 그 이력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이력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 의원님,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서울고등학교 나오시고, 서울대학교 의대 나오시고, 다 서울대 석사 박사과정하고, 런던에서 또 박사과정 수료하시고, 완전, 혹시 금수저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1952년 그 당시 참 어려운 시대 때 제가 봐도 그렇게 어려운 집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떠신 저 선입견인지 몰라도 어떠셨어요? 뭐 그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952년생이니까 6.25 도중에 났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아버지는 의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골 의사셨는데, 그래서 사실 그 시골에서 내 친구들이 다 보리밥 먹고 밥을 못 먹고 하던 그때도 저는 사실 쌀밥을 먹었어요. 금수저 금수저 맞으시네요. 금수저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서울에 오니까 뭐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먹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 하고 서울에서 뭐는 다른 건데 어쨌든 시골에 우리 친구들은 다 나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쌀밥 먹는 애로 기억을 아, 시골 애들은 좀 존경과 부러움의 부럽죠. 그리고 이제 그왜 뒤로 매는 책가방이 있었잖아요. 우리 때는 그걸 안도셀이라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매는 책가방.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가 봐요. 지금 보자기 싸고 그 보자기 다녔었나요? 때인데 그럼 지금 다른 애들은 책보를 들고 다녔거든. 책보 책보라고 해서 이 보자기에다 체크해가지고 매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하는데 나만 이제 그걸 메고 있는 걔네들이 나하고 또 하나하고 둘만 그거를 메고 있었다는 매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동창회 하면 지금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당한 그 심리적인 부담이 있죠. 진짜 우리 그밥 굽던 친구들한테 그 진짜 내 친구들 중에 두 명은 죽었어요. 배고파서. 진짜로. 와사를 진짜 그런 그러니까 시대에 뭐 살았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대가 6.25로부터 불과 10년 후에 초등학교를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딱히 굶어 죽었다기보다는 이제 영양실조로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은 애들이 있어요. 먼저 의원님 첫 질문 좀 셌어요? 이거 없었던 건데 저희 이런 첫 질문 어떠셨어요? 괜찮아요? 뭐 부담 없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 시사 타파 PD님이야 늘 뵙는 시청자니까 그렇긴 한데 오늘 인사부터 하게끔 네. 해주셔야죠. 먼저 우리 네. 의원님. 의원님 시청자들 전국에서 한번 좀 인사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트윗으로 말씀드렸지만 왜 나왔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제부터 와서 무슨 일인지 잘 모르시겠지. 드디어 이제 그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가 어떻게 뭐 그 살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물어보시려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사람들이 김의원님은 네. 뭐 사이다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 대단한 어떻게 보면 전문가시거든요. 네. 제가 보면 전문가인데 단순하게 정치인으로만 우리 시청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 저서도 상당히 많아요. 책도 많이 쓰셨어요. 뭐 많지 않습니다. 별로. 제가 예.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 책도 여기 저서가 이게 공동집필 하신 거예요? 아, 그 있는 그거는 그 세계보건기구 책들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책이 어떤 게 있어요? 거기 그 중에서 이제 이 아, 이걸 모아놓으셨구나. 예. 이거는 그 여기에 그 이 1차 보건 의료를 위한 지역 보건 의료 체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지요. 그래서 1차 보건 의료에 대한 서점에 가면 있어요. 이 책은 아마 없을 건데요. 예. 그냥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뭐 그렇게 재미있는 책은 아닌데요. 이 세계보건기구 책들을 그 몇 개를 골라서 작심하고 번역을 한 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좋은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한국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언어 장벽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언어 장벽을 좀 넘어서 읽히게 하느라고 번역을 그 해놓은 거죠. 저는 오늘 그 의원님을 사실은 덕헌 유세단에서 처음 실제로 처음 뵀어요. 뵀어요. 예, 그 전에 활동하신 건 알고 있지만 직접 지금 거리에서 뵌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워낙 제가 늘 우유빛깔 김용희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 하얀 가운도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고 그냥 누가 봐도 이 시대 선비 뭐 이런 분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알고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트위터상이나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너무나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아까 우리 그런 얘기 살짝 했었잖아요. 누가 봐도 저 톤을 다른 사람 얘기하면 막말로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도 비토한 적이 없는 그런 우리 의원님을 옆에서 제가 팬의 한 명으로 옆에 어떤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이 저도 질문 좀 하려고 나왔거든요. 저 저서들 보니까 저희가 읽어서 즐거울 책은 없을 것 같고요. 의원님 그동안 뭐 지금 4년 의정생활 끝내시고 뭐 새로 집필하실 계획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건 있으세요? 예, 의학서적 예. 말고? 그래도 지금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게 굉장히 쉬운 책을 좀 쓰긴 써야지 되는데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쉬운 책을 좀 쓰고 싶어요. 네. 그 왜냐하면 이게 복지에 대해서 이게 전문서적이나 또 전문가들이 써도 별로 그렇게 대중적이지 못한 쉽게 쓴다고 썼는데도 별로 대중적이지 못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왜 그게 내가 그 꼭 써야지 되겠다고 하느냐면 대선 전에 네. 일반 정말 그냥 그 보통의 국민들이 쉽게 그 복지를 의료 복지 어
이해하고 네. 왜 저게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지를 그 설명하는 책을 그 하나 꼭 좀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도 그렇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의원님, 사실상 지금 제가 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정치 참여를 좀 하셨더라고요. 보건복지 분과장도 하시고 또 어떤 계기로 또 그때부터 정치를 사실상 하신 건가요? 정치를 제가 직접 정치를 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정치에 그 의료나 복지의 정책을 반영하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뭐 예전부터 많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 학교에 교수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수 말고 87년에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다음에 의료 분야도 굉장히 많은 그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제 진보적인 의사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래봐야 뭐 의사들의 뭐 1%나 될까 하는 숫자였지만 그래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들이 뭐 다 그런 비슷한 단체를 만들었고 또 그 이 간호사들은 보건의료 노조를 만들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 의료 분야의 사회운동 그런 거를 쭉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김대중 후보가 이제 나올 때 그 보건의료 분야 공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약을 적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정말 그 제가 이런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공약 작업을 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해찬이야. 그래 이제 이해찬 의원이 내가 연필로 적어준 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공약집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적어주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이제 공약을 반영하는 일을 총선 때도 하고 대선 때도 하고 했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정치라면 정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술운동 겸 이제 그런 정치운동을 쭉 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운동으로 한 거고 내가 이제 정치인이 될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가 팔자가 이제 그렇게. 어쩌다가 정치인이 되셨어요? 어떤 전문 분야를 다루셨으니까. 근데 정치라는 분야와 본인이 전공하셨던 그 의학 분야의 그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되시던가요? 활동을 해보시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도 저는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정치인이 독점적으로 하고 정치인들이 프로로 뭘 한다 이렇게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정치는 일반 국민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저런 우리 돌발적인 막 질문이 올라와요. 김영희 의원님 차기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펼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가요? 네, 적어놨다, 이따. 이따가, 우리 순서가 있으니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쵸, 지난 임기 내에 다 못하신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정치를 일반인들이 하는 정치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가 국회를 하다가 또 쉽게 그만둔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거가 정치를 그만한다고 하는 뜻은 전혀 아닌 거죠. 그렇죠. 제 마음 속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거고, 왜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내가 그 필리버스터 때도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그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그 모든 힘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둔다고 해서 정치를 그만두는 건 전혀 아니라는 지난번 거죠. 지난번 공천권을 가지고 계셨으면 제가 번호 좀 앞에 받았을 텐데, 그렇죠? 제가 주장했던 게 그 소외 계층들을 누군가 대변해줘야 되고 그 계층별로 정치의 대변자가 나와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제가 주부 직능을 막 부르짖었었거든요. 뭐 사실 제가 전업주부라고 외치긴 하지만 정치권이 우리가 왜 그 늘 주장하는 게 왜 법조인들, 뭐 이런 전문 영역의 뭐 CEO, 성공한 CEO 출신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특정 명망가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우리 정치권은 오히려 그냥 엘리트 위주의 바꿔지지 않는 구조를 공고화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지금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는 그 서울대 출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 그러지 않으시네요. 역시 멋쟁이십니다. 저희가 사랑할 분들만 사랑하고 있죠. 우리 의원님 최종 강력은 서울대가 아니에요. 아니죠. 런던. 넘어서신 분들은 네. 네. 뭐 근데 여기 서울대 틀려요. 저기 네. 시청자 출신 시청자분이 네. 또 혼내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의원님 중간 그거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의원님 저희가 준비한 거 예. 그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면 정치라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이렇게 좀 뭐 보건복지 쪽에 일을 시작하셨고 실질적으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 사회 정책 수석 비서관 예, 정학아카데미 사회 정책 수석 비서관 어떤 예. 일이신지 이게 어떤 자리예요, 의원님? 그게 사회 정책 수석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회 부처들의 장관 그러니까 그 교육, 노동, 보건복지, 여성,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하는 행정자치부 등을 배후 조정하는 거죠. 중요한 자리셨네요. 잠깐, 의원님. 예. 이번에 그 이원용 비서실장이 홍보수석은 예. 언론에다가 기사, 뭐, 방송에 그 편집을 개입한 그게 본연의 임무 맞습니까? 같이 청와대 저기 근무하셨지만 홍보수석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홍보수석이 언론한테 기사를 어떻게 써라고 빼라 그럴 자리는 아니죠. 그거를 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네. 얼마나 홍보수석을 야단쳤는지 그거를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 징역형 이번에 그 이원종 비서실장이 그 대답을 본연의 업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는 그 말을 듣고 저게 이제 완전히 그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4라고 하는 오웰의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들이 바꿔놓고 싶은 거가 있으면 옛날에 써놓은 문서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그 생각을 통제하는 그런 규절이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원종 그 이번에 실장이 했다는 그 말은 그런 그 생각에 통제하는 거가 청와대 업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아니죠. 그래도 우리 교수님 우리 의원님도 시민 사회정책 수석 비서관이 할 때 모든 분야에 그런 배후였어요? 이제 배후라는 뜻이 뭡니까? 배후라고 하는 말이 이제 네. 내가 무슨 뜻으로 그 약간 좀 우스갯 예, 소리처럼 했지만 예.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가 하는 일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최대한 책임 내각 그리고 네. 책임 총리를 하려고 맞아요. 애를 썼어요. 그리고 언론에 관여하지 말라. 그 대신 언론이 우리가 하는 일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근데 그거는 다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화 걸어서 이번처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청와대 그 저
홈페이지에다가 가지각색의 이 그 홍보 저 거의 그 뭐라고 해요? 인터넷 신문을 운영을 했잖아요. 직접 그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청와대 수석은 직접 뭔가를 컨트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섯 명의 장관들이 장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자리였어요. 이 청와대 수석은 제가 한 수석은 그래서 그거를 한 번도 제가 그 교육부 장관한테 뭐뭐뭐를 하세요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 장관이 뭔가를 그 당시에는 교육부 총리가 뭔가를 들고 와서 이걸 하면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거를 이거는 내가 판단을 하지만 이거는 내가 판단이 안 되니까 대통령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그 배후 조정을 했다는 게 직접 하지는 않고 이제 배후 진짜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후에서 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번도 제가 장관을 그 뭐라 할까 억압하거나 통제하거나 지시하거나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의원님 그러면 장관보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급이 낮지 않아요? 장관이 더 높지 않습니까? 장관이 높고 청와대 근데, 수석은 네. 워낙은 차관급인데 네. 차관급인데 이 두 민주정부, 네. DJ정부와 참여정부 때를 제외한 모든 정권에서 장관이 미치죠. 장관은 그 수석의 심부름꾼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지금,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 MB 때와 지금, 네. 지금 현재 정부도 네. 그 대통령이 직접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거는 대통령의 장관을 불러서 직접 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석을 통하는 건데 수석이 지휘 통제를 하는 거죠 장관을. 그러면은 장관은 정말 할 일이 없어져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에서 뭐 그 구석구석 인사는 다 관여를 하고. 예, 인사. 청와대 국장 자리 아니 그 각 부처의 국장 자리까지 개입을 하더라고요. 배우 조정이 그러니까요. 아니라 앞에서 아예 조정하는 것이 대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장관이 있을 필요가 없죠. 없는 거죠. 그 수석이 그냥 다 하지 뭐하러 장관을 시켜서.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정부를 가져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래서 지난번에 메르스 때도 제가 이제 굉장히 의심했던 거는 저거 메르스의 그 병원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한 저 지시가 장관이 한 지시냐? 청와대 수석이 앉으시냐를 구별해서 알아내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그 함구를 하고 있어서 적시는 제가 하지 못했지만 저는 지금도 그 지시는 장관이 한 지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청와대 지시다. 그거는 청와대가 지시를 한 거였지. 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예. 의원님, 그때 사회 시민사회 수석이셨을 때 노무현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은 이제 별도로 있었고 사회정책 수석 비서관이실 때 노무현 대통령 부지를 직접 그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봉하마을 내려가셔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고향 가시기 전에 진짜로 그때 살펴보신 게 김 의원님이세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때 이미 이제 봉화로 내려가실 생각을 그게 1년 전이죠. 이제 그 퇴임하시기 1년 전쯤에 그렇게 마음을 이미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보고 이제 임무를 준 거는 저 봉화로 가서 거기 이제 환경 문제나 주변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직접 보실 수가 없으니까 내려가면 뭐 소문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상태가 어떤가를 봤는데 상태 어땠어요? 상태가 진짜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 김해 일대가 그 부산에 막 공장들이 이 그
이전 해가지고 허가 제대로 안 나는 조그만 공장들 도대체가 뭐 골짝골짝마다 네. 그냥 이 공장들이 다 난개발이 돼서 그러니까 뭐 상수도 엉망이고 하수도도 엉망이고 공해 배출 시설도 없고 그런 공장들이 곳곳에 있어서 야 참 되게 험한 동네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시더니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내려가시더니 그냥 뭐 쓰레기도 치우시고 네. 뭐 바꿔놓으셨죠. 그런 그렇죠. 걸 했죠. 아니 그렇게 보고 가신 다음에 보고를 뭐라고 하셨어요? 엉망이라고 지금까지 하셨어요, 대통령한테? 어떠신 것 같으셨어요? 엉망이라고 그랬어요? 상황을 뭐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저, 대면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예. 이제 서면 보고를 했으니까, 예. 이제 다 보셨겠죠. 지금 상태가 어떻고, 뭐 사진도 찍어 오고 그랬으니까. 저는 서거 당일날, 이렇게 막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미니버스 같이 타고 이제 봉화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그곳에 가보진 않았었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주변에 그 작은 공장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게 보여져가지고, 이렇게 험한 곳에 오셨다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최근에 7주기 맞아서 갔더니, 정말 그 사이도 뭐 몇 번 다녀오긴 했지만, 정말 많이 바뀌었고, 이제 저희들이 가서 위안을 오히려 받고 오는 좋은 곳으로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 봉화마을 자체도요. 간판 하나 없었다. 시골집들이 그냥 있었지. 가게도 한 군데인가 있었는데, 뭐 간판도 없고, 그 시골 가게 있잖아요. 네, 그냥 네. 그 어떤 집 마루를 뜯어가지고 이제 만든 그런 네. 그런 가게. 정말 사 먹을 게 없더라니까요. 그 동네에서. 노무현 대통령 뭐 드시고 거기서 자라셨지? 그 아마 노무현 대통령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 네. 내 생각에는 진짜 깡촌이었을 거예요. 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전기도 네.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김해에서 봉화 들어오려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 우리 옛날 그 상황으로 안 봐서. 되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를 아방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뭘까요? 예, 네? 진짜. 네? 아방궁을 지을 도가 없어요. 거기 봉화마을에 아방궁을 지으면 봉화마을을 다 뜯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봉화마을에다가는 아방궁을 지을 터가 없는데 아방궁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그래서 기레기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그걸 같이 받아 썼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할지 다시 한번 그때를 떠올리면서 글을 한번 써봐줬으면 좋겠어요. 반성문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최근에 전면 공개했잖아요. 시민들한테 그걸 보고서 뭐 다들 또 똑같이 얘기했죠. 이게 뭐 아방궁은 아닙니다라는 걸 고백하듯이 했는데 그 당시에 다 같이 비토했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한번 자기들 그때 썼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방궁은 아니었는데 그 솔직히 말해서 나도 야 은퇴한 다음에 이런 데 살고 싶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정도? 왜냐하면 소재도 넓고 네. 디자인을 워낙 잘했어요. 잘했죠. 네. 근데 디자인하는데 정말 대통령이 또 디자인 얼마나 꼼꼼하신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디자인하는데 뭐 직접 내가 보진 않았지만 수도 없이 바꿨다고 최근에 그 이야기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윤태영 비서실장님이 쓰신 기록이란 책을 다시 읽어봤더니 그 시민들이 와서 비가 내려도 맞지 않게 지붕을 1cm 뭐 1m 뭐 이상 조금 더 빼라 줄 서서 보더라도 뭐 그런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까지 꼼꼼히 생각하시면서 직접 디자인에 다 참여하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김용 의원님 노무현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참여정부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이해찬 총리님이 그 정책 보시고 그냥 바로 픽업하신 거 아니야? 이후까지 계속 너무 필요하셨던 분이겠는데? 아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청와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핵심 참모거든요. 그러면 이걸 뭔가 인연이 있어서 제가 볼 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이제 언제였냐면 이제 대선 1년 전에
대선 후보 결정을 하는데 이제 뭐 노무현 후보도 나오고 그때 이제 이인재 후보가 나와서 다들 이인재가 이제 될 걸로 알던 때 그러니까 그 대선에 1년 전, 1년 한 반 정도의 전 그래서 이제 노무현 의원이 후보가 되려고 하는데 막 힘들었잖아요. 그 교수로서 와서 자문을 해달라고. 그때 참여하셨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소위 노 캠프의 브레인이셨네요. 자문 교수. 자문 교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나는 뭐 그냥 아주 뭐 망설이지도 않고 아주 간단히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걸 해서 끝까지 이제 그 자문 교수를 했어요. 근데 그 사실 노무현 의원이 후보가 될 거로 전망한 사람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는 왠지 그 노무현 후보를 지원해야지 되고 또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처음부터 있더라고요. 내가 뭐 신기가 있어서 신노래서 그래 진짜 믿음이 있으셨나 보네요. 뭔가 저 사람이 꼭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뭔가 아니게 보여 다른 사람을 고를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이인재를 그때 골랐겠으니까 뭐 누구를 이인재하면 욕 나갈라 그래. 그래서 이인재 불사조 꺾이셨는데요. 뭐 욕 안 해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자관 처음에 그 자문교수 회의한다고 갔더니 정말 이거보다도 작은 방에 한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그 뭐야 참 궁색하게 시작을 했죠. 뭐 자금도 없고 그때는 지지율도 그러게. 낮고 예. 어쨌든 도전하셨던 후보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가셔가지고 정말 그 큰 힘이 그러니까 되셨던 분 중에 핵심이셨구나. 전제 이제 몰랐어요. 저는 보건복지 뭐 이쪽 하고 또 제가 이제 주변에 복지 교수들을 여러 명 또 끌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쭉 그 이 대선 때까지 이제 갔으니까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저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중년을 살고 있으면서 애들도 키우고 사람을 이렇게 처음 만나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전에 살아왔는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처음 만나면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끼리끼리 좋아하고, 끼리끼리 만나고, 에너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 참 신기해. 너무 좋은 분 같아 보였고, 가까이 하고 싶고, 존경하는 이런 존경심이 들고 하는 데는 다 그 뿌리에 같은 생각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또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네요. 의원님, 노무현 대통령이랑 수석 비서관 시절 때 독대하신 적 있으세요? 많이 하셨겠죠. 아니, 그 대통령이. 그렇지 않으셨어요? 대통령이 독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적으로도? 사적으로도. 한 번도 독대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석들하고 독대를 잘 안 하셨어요. 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둘만의 노무현 대통령하고 추억 같은 건 있나요? 어떤 얘기를 하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있나요? 한 번 혼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뭐 때문에 혼났냐면 예예 그 뭔가 그 회의를 수석들이 여러 명 모여서 관저에서 회의를 하고 다 나가면서 내가 이제 제일 늦게 남아서 뭔가 하나 그 비교적 간단한 거 하나를 이제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래라 하실 거가 거의 틀림없는 일이라서. 이제 그 수락만 받아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제가 이제 그 뭔가는 내가 기억이 안 나.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를 그 경제수석하고 같이 있는 데서 다시 얘기를 그 해주세요. 아 직접 보고하지 말고.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머쓱해야 하는 표정을 지었든지
만약에 그거를 사회수석 얘기만 듣고 판단을 했다가 내가 오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경제수석하고 같이 얘기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멋있겠죠 진짜로. 보고 체계를 지켜라 이거. 친하다 이렇게 다이렉트 보고 이런 건 없었네 전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경제수석 다 있는 데서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얘기를 다시 했지. 그랬더니 경제수석이 이유 없어요 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세요 하고 그냥 5초 만에 끝났어. 그런데 그 독대 보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려고를 안 하셨어요. 근데 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예. 중요한 태도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요 또 게다가 그때 이지원이라고 예.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 저 이제 전자 결제 예. 시스템을 대통령이 이제 직접 만드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모드라고 끊임없이 상의를 하고 수석들하고 해서 그거를 다 이제 개발을 해놔서 그걸 하는데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종이로 돼 있는 걸 가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서 보고 아 괜찮네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스캔을 해서 저기를 전자결제로 다시 보내서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봤는데 뭘 또 스캔을 해서 뭘 스캔을 해서 그거를 또 하자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그때는 또 뭐라 그랬냐면 그래야 기록이 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때 어쩌라고는 이때 썼어야 되네요. 너무나 합리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의 생각은 모든 거를 전부 다 기록으로 남기겠다. 오픈하시고 모든 거를 다 그 토론을 통해 결정하겠다. 그래야 이제 그 오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런 거는 그 제가 크게 배운 거죠. 왜 그러냐면. 비서관이 경제수석이 있는데 대통령이 다이렉트를 보고하게 되면 결국은 이 경제수석이 사실상 왕따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도 안 돌아가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는 진짜 현명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때 내가 수석을 들어갔더니 내 주변에 이제 다른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냐. 예. 그 청와대 가면 이 수석하고 저 수석하고 경쟁을 시켜놓고 서로 이제 충성 경쟁을 시키고 서로 이제 그 업적 같은 것도 경쟁을 해야 된다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이냐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나는 저게 뭔 소리야 지금 왜 그러냐면 완전히 업무를 철저히 나눠가지고 경제수석일은 경제수석일, 사회수석일은 사회수석일 이렇게 하고 서로 이제 협조 관계에 있었지 그 두 수석이 경쟁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이제 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고 했지 예, 싸움 시켜가지고 어떤 놈이 더 충성스러운지를 봐가지고 하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전혀 힘들었지 않아요. 그렇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옛날 교수님 생각할 때는 청와대 들어가면 그 누구 끝발 세느냐 그거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죠. 봐도 권력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았던 진짜 작은 권력이며 낮은 권력이며 권력을 누리고 조차 하지 않으셨던 대통령인 걸 저희가 옆에서 또 직접 경험하신 분 말씀 들으니까 너무 아 참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지도자를 택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 대통령이 저 우리를 힘들게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거는 뭐냐면 자기가 말이야 책을 읽고 나서 수석들을 보고 또 그 자기가 읽은 책을 읽으라는 거야. 숙제 검사하시는구나. 아, 그런데 아이씨 그 나는 말이야 일산에서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밤중에 가면은 그 잘 시간도 없구만 책을 또 읽으라고 그러면은 언제 읽어옵니까 그거를
그 대통령은 출퇴근을 안 하니까 관저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읽으면 되지만, 근데 진짜 책을 많이 읽으셔가지고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교수 출신이고 그러니까 책하고는 뭐 꽤 친한데 잘 안 되겠어요. 거기에서 책, 밀리시는구나. 네, 책 때문에 밀렸어. 대선 출마를 그래서 지금 아직 불출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네. 벌써 시간 너무 잘 가요. 벌써 한 시간. 의원님 몇 시까지? 11시까지 괜찮으세요? 아, 왜 그러세요? 안 힘드세요? 그럼 하실 것 같아요. 한 예. 30분만 더 하고 1부 예, 예, 끝내고 예. 좀 쉬었다가 예. 좀 할게요. 요번에 그 국회 19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하실 때 의료 체계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의료 전달 체계가 정확히 어떤 거를 중점으로 하려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굉장히 의료 어렵죠. 전달 체계 좀 어려운데 그 보건복지에 있어서 의료 전달 체계가 왜 중요하고 왜 이거를 하고 싶었나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 전달 체계는 이제 뭔가 하면요. 지금은 이제 뭐 작은 병이 있어도 동네 의원에 가기도 하고 뭐 이제 큰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똑같은 병을 가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고혈압 뭐 네. 그 고혈압 약을 타러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불필요한.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데서 그거는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관 간단한 병은 다 동네 의원을 하나 자기가 그 어느 의원에 가겠다고 등록을 해놓고 거기를 일단 가요. 그래서 그 의사가 이제 기본적인 치료를 다 해. 그런데 가끔하다가 병이 이제 중해지면 그 의사가 병원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병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고 다 이제 그 약속을 다 잡아서 그거를 이제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그 진료를 했는데 아 이건 안 되겠어. 이거는 런던 대학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이제 큰 병원으로 보내주는 단계를 거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차이가 어떻게 되었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 병이 생기면 무조건 아버지님이 편찮으시면 일단 그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을 데리고 가야 효도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영국 사람들은 런던대학교 병원에 가라고 하면 완전히 초죽음이 되는 거야. 오히려. 왜냐하면 이거는 동네 의사가 못 고쳐. 그 중간급 병원이 못 고쳐서 런던 대학 병원에 가야지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게 기능이 분화가 되고 단계화가 돼 있어야 동네 의원에서 이제 모든 네. 그거를 이제 정해 이 뭐랄까 이제 그걸 문지기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예를 들어서 남명이 후보님이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면 무슨 과로 가시겠어요? 허리가 아파 지금. 굉장히 허리가 아파. 신경외과가 있죠. 정형외과? 허리가 신경외과? 신경외과나 정형외과가 신경외과를 가고 정형외과를 가야죠. 네. 그 다음에 여자들은 산부인과를 가야 될 일도 많죠. 예, 예, 예. 그리고 사실은 내과적인 병 때문에 허리가 엄청 아플 수도 네,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허리가 아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처음에 어떤 그 허리가 아픈 걸 가지고 그 우연히도 잘 찾아갔어. 여기 신경외과라고 써놓으셨는데 예. 진짜 신경외과적인 병을 갖고 그렇죠. 신경외과 오. 의사를 만나면 다행히. 아주 쉽게 풀리는데 신경외과 병을 갖고 산부인과를 가면 안 풀리죠. 예. 그죠? 그 산부인과 병을 갖고 신경외과에 가면 또 안 풀리죠. 그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의학 뭐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먼저 보고 일이 아 이거는 신경외과 그 소관이야. 이거는 산부인과로 보내야 돼 하는 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그거를 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돼야 쉽게 얘기하자면 환자들이 헤매지 않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는 우리가 판단을 자가 진단하고 그럼 이제 환자가 알아서 이제 네. 이게 헤매다가 무슨 과 소관인지 어느 병원 소관인지를 그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네이버에 때문에, 물어보죠 네이버에 그렇죠 요새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네이버에 물어보는데 그 네이버에 있는 거를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문제. 특히 의료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잘못된 정보가 워낙 많아서 이 의료 체계를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거를 이제 해야지 되겠다라고 이제 그 하는 거가 저의 이제 그 큰 지금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의식 전환도 되게 중요하겠어요, 진짜.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1차, 2차, 3차로 지금 되어 있긴 한데 그게 뭐 강제적인 사항을 들어가잖아요. 뭘 바꿔야지 우리나라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가장 핵심적으로 바꿔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때 이제 핵심은 그 의뢰는 가급적 1차 의원에서 동네 의원에서 본다. 의뢰 환자는 동네 의원에서 본다. 그리고 이제 입원 환자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본다. 근데 그 병원이 병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병원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돼요. 병원이 이제 너무 작으면. 몇 배드 이상 그 정도. 그렇죠. 예, 그래서 검사 시설을 갖추고 그 서양에서 이제 병원은 한 3, 400병상 정도. 그걸 병원이라고 그러니까 지칭하는 그거 게 그거 이제 상상을 해 보시자면 예를 들어 서대문에 가면 적십자 병원이나 네. 강북 삼성병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큰 병원. 그런 쪽으로 그런 정도의 병원을 지어야지 작은 병원들을 그동안에 서양에서는 다 그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병원의 병상 수를 줄여나가. 그게 이상한 거죠. 제가 그 20년쯤 전에 그 젊은 그 저 전공이었을 적에 한 30년쯤 전에 그 자료를 보고 외국 자료를 보고 내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아니 이게 왜 날이 갈수록 병원 숫자가 줄어든 거야.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병원의 숫자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동네 의원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좀 풀어 나가도록 하는 거가 최근 들어서 한 2, 3년, 10년 사이에 서양의 아주 중요한 거였는데 현재 우리나라 병원이 그 공급 과잉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병원이 더 많아요? 병원이 공급 과잉인데 병원이 공급 과잉이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왜 그러냐면 병원이 공급 과잉이 되면 경쟁에서 과잉 진료들을 살아남아야 되니까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과잉 진료를 하게 되죠. 그냥 판매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야. 매상을 늘려야 살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의사도 괴롭죠. 사실 그거 의사들이 좋아서 뭐 과잉 진료 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도 괴롭고 환자도 괴롭고 이제 이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뭐 짧은 시간에 길게 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동네 의원은 의뢰, 병원은 이제 입원을 하는데 비교적 좀 큰 병원들이 제대로 된 병원들을 잘 배치해서 국민들이 헤매지 않고 좀 질서 있게 그걸 볼 수 있고 질서 있게 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그죠? 안심하고 이제 의료 이용을 할 수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에 가서 어리둥절하고 못 믿고 못 믿고 또 주눅 들고 막 그러지 않는 그런 체제를 이제 만드는 거가 아주 중요하고 그 부분에 가서 이제 공공의료도 또 중요한 부분이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감기 걸려도 대학병원 가요. 정말. 특히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애기들 때문에 그거는 이해하는데, 애기들이라면 좀 큰 병원 가고 싶어 하는 엄마들의 특징이 있어요. 애들 엄마도 그게 얼마든지 동네 의원에서 이걸 해결하고, 오히려 대형 병원을 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무서워해야 되거든. 그쵸? 큰 병원 가면 막 이리저리 검사하느라고 시달려서 지치는데, 그게 참. 여기 지금 동네 병원 신뢰한가요? 그렇게 쓴 거 있잖아요. 예, 저도. 근데 저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 체제를 만들면 동네 의원, 네. 동네의 의사들의 실력을 굉장히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을 재교육하고 뭐 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동네 의원을 안심하고 믿고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 복지에 있어서 최첨병에 있어야 할 게 저기 의료 그다음에 뭐 교육 뭐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그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관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개입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좀 전에 그 아기가 아프면 큰 병원에 가려고 한다는 건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기가 아픈데 큰 병원에 가면 큰 병원에 그 많은 환자들을 속에 애들을 끌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감염. 무서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 메르스 때도 응급실에 막 그 방문객이 갔다가 전염당하고 또 아기를 데리고 갔다 또 뭐 메르스 걸린 거 아니냐 해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지금도 아이들은 병원에 그 문병을 워낙 금지해야지 돼요. 네. 아이들을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가? 그렇죠.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아픈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간다고 하면 중환자들이 있잖아 거기. 와. 그러니까 그거는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위험해. 그러니까 그런 아이일수록 동네 의원에서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의원님 그리고 옛날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우리나라엔 보건소 숫자가 부족하다. 예. 보건소,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금방도 얘기했지만, 보건소는 저도 솔직히 태어나서 한 번인가 가봤거든요? 학교 다닐 때? 예방접종? 그거 이외에는 제가 안 가봤는데, 아무래도 보건소는 뭐라 그래야 되냐? 의료? 뭐 좀 급이 딸리는 의료체계.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러면 보건소가 대중적으로 대중화 시켜야 되는 그게 결국 공공 의료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인식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이제 족보가 이게 우리나라는 의료가 족보가 잘못돼서 가지고. 족보요? 네. 족보가 어떻게 우리나라 방식의 의료 체계는 그 출생지가 어디냐면 명치유신에 때 생긴 거예요. 일본의 명치유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할 때 또 이제 독일에서 의료 체계를 들여왔는데 그때 이제 그 일본의 뭐 의료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 처음 한 거가 의사를 가르치는 걸 어떻게 해서 의사를 만드느냐 하는 거에 그 급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느라고 전국에
무슨 의과대학, 의과대학 이런 거를 그 만들었어요. 그 동경제국대학, 뭐 교토, 경도제국대학, 뭐 구주제국대학 하는 거를 만들고 한국에도 경성제국대학 네. 의학부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의사를 양성을 했어. 근데 공공병원을 지을 여력이 없었어,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의사가 개원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게 스스로 돈을 벌면 이제 좀 중간치 그 병원을 한 짓고. 3층짜리 짓고 돈을 더 벌면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자본 축적을 해가면서 이걸 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 병원을 국가에서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교회가 짓거나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이제 지역사회를 위한 병원을 지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소 같은 거는 그 일본의 보건소가 약해요. 그 족보가 이제 한국으로과 대만으로. 그럼 우리나라 현대 해서 의료 체계도 일본 문화 영향이 큰 거네요, 지금. 압도적으로 그 일본의 흔적이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체계가. 양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의료 체계는, 일본과 이제 식민지 조선, 식민지 대만이 공유하는 그런 족보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일본식 그 계보를 가지는 제도가 뜻밖의 곳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제일 심각한 일본의 유산 중에 하나가 그 기업별 노조예요. 기업별 노조? 노조를 회사별로 노조를 만드는 방식의 노조 구성이 그게 일제야. 일본제라는 거죠. 서양에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 서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노조. 산별 노조를 하든지 아니면 직종별 노조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별 노조를 하는 나라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일본의 노조는 서양의 노조는 산별 노조이기 때문에 기업체 하나가 죽고 사는 거에 연연하지 않아. 그 노조가 노동자의 입장을 좀 노조 입장에서 단합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일본과 한국의 노조 구성은 기업별로 하니까 쌍용자동차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금속 노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쌍용자동차 같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일부 뭐 여기서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일부 어떤 그 노조는 굉장히 월급이 많은데도 이제 귀족 노조가 되고 그런 귀족이라고 노동 귀족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토저에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 그 비정규직 뭐들은 노조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아예 또 거기에서 오는 차별. 그 비정규직들이 어떻게 기업별 노조를 구성합니까? 이거는 일제잔재라는 거죠. 그렇죠. 의원님 오늘 저기 의병협 그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병원협회에서 감사패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 의원님 오늘 감사패 받으셨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그 메르스 사태 때 의원님 뭐 감염 예방이나 그 어떤 좋은 법안을 국회의원 19대에서 내쳤다 그래갖고 제가 이거 오늘 검색하다가 빨리 체크했어요. 어떤 상이셨어요? 어떤 감사패였어요? 아, 그거 나만 받은 게 아니라 다 줬어요. 그런 거예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한테 다 준 거예요. 아, 다 준 거예요? 박수 칠 일이죠? 그래도 감사패 받은 거면 다 준 건데, 근데 내가 따로 받은 거는 그 행사를 할 때 내가 외국에 있었거든. 그래서 따로 그래서 이제 받으신 오늘 거였어요? 이제 내가 의협으로 가서 이제 사진 찍고 의사협회에서 준 거면 저희들이 같이 좋아해야 되는 건 맞는 건가요? 어떤 거 사실 내가 이제 의약분업 때 네, 의사들하고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 사이가 안 좋았죠. 네. 그 의사협회에서 내가 징계 받았잖아요.
2년 자격정지 뭐 이런. 근데 국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일들이었던.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그때 의학 분업할 때 정말 큰 일을 그 의사들한테는 뭐 하도 이제 막 그 욕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야말로 악플을 많이 그 받았는데 그 국민들한테는 뭐 한 번도 내가 그 잘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 국회의원 하면서 제가 의사들이 어려워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들한테 손해보는 걸 해준 게 아니라 의사들이 합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그 제가 좀 풀어주려고 했고 또 작년 메르스 때는 막 그 진짜 의사들이 당황했잖아요. 그 말할 수 없이 당황했는데 그래도 제가 줄거리 잡느라고 또 애를 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요새는 저한테 그렇게 그 나쁜 표정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훨씬 줄었어요. 저희를 그 잘해주셨고 싫어, 싫어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이제 그런데 누가 봐도 근데 필요한 법안이었다고 아는 거죠. 그거는 또 그 정치적으로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의사는 굉장히 여당 일변도였거든요. 그런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 4년 동안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예. 근데 의원님, 그 메르스 때 어떻게 보면 관리 저 은근 깔때기 저렇게 깔때기 맞아요. 깔때기 맞아요. 예, 의원님,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메르스 때 태어났다 이 시작됐을 때 예. 어이가 없었나요? 아니면 뭐가 이거는 나라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요? 아니면 뭐가 가장 허점이 눈에 보였어요? 아니 낙타를 진짜 만지고 왔을까요? 첫 번째 환자는 낙타와 접촉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아 국민들한테 낙타 접촉 금지 막 이런 거에서 막 비웃음 됐잖아요. 그때 막 우리 보고 이거 만지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낙타를 어디서 접촉하자고 하는 사람들. 그게 맞았구나. 그때 이제 워낙 국민들이 화가 나는 데다가 사실은 그 팜플렛은 내국인 용이 아니고 여행객 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배포해가지고 뭐 여행객 용을 막 그 해놓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낙타국이라 이게 급해 왜 죽겠는데. 어떤 게 가장 그 의원님 딱 어떤 의료 관리 그 전문가셨잖아요. 나였으면 이거 어디서 끊었었다. 어떤 뭐가 가장 할 때 우왕좌왕하는 거 보면서 어이가 없었나요? 그게 이제 사실 제가 그 메르스가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도 내가 다리를 다쳐서 좀 아팠어요. 제가 그 다리를 여러 번 그 넘어지고 다치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도 그랬는데. 한 일주일쯤 후에 뭐라고 자꾸 이제 메르스 얘기가 퍼지고 하는데 나는 그 당시에 메르스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칠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 왜냐하면 사망자가 나올지도 몰랐죠. 메르스가 한국에서 그렇게 대유행을 할 수 있는 종류의 병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쉽게 진정이 되어야 당연한. 그냥 한 두세 명 정도 환자로 끝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게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집에서 우리 보좌관들하고 그쪽 아는 내 학교 후배들하고를 우리 집으로 좀 오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대책 계획을 했어요. 그 분석을. 근데 앞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고 이럴 수가 없는 거 사태였던 거죠. 죄송하지만 메르스는 맞아요? 음모론. 난 솔직히 음모론이 아니라 그거는 맞는 병 같았어요. 그렇죠. 이제 메르스는 확산되게끔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이거 기가 차서 지금 웃느냐면요.
그 알고 보니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아 진짜 우리가 몰랐던 억지자가 이런 게 듣고 싶었어요. 전문가가 올 때는 우리는 그냥 정부가 허둥. 아니 이건 뭐 정부가 시스템이 전문가고 자시고 뭐 그런 것도 필요 없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예. 이게 뭐였냐면 그 평택에 이제 그 병원에 그 이제 그 생겼잖아요. 초발생 환자가 네, 첫 환자가 생겼는데. 역학조사 팀들이 가서 역학조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메르스는 그 멀리 퍼지지는 않고 이제 소위 침방울이나 이 드로플렛으로 예. 비말 감염을 한다 이래서 기억나시죠? 옛날에 들은 거. 네.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입원 환자가 입원했던 방을 중심으로 여기를 그 차단을 했어, 이 방을. 네, 네 했어.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아, 방, 그러면 이제 비말 감염이면 그 병상, 그 누워있는 침대로부터 이제 이게 도대체 50cm 앞이냐, 1m 앞이냐, 이제 2m 앞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침방울이 튀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이제 이거를 같이 있던 환자를 차단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방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병동 전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예. 네. 여기는 뭐, 차단했는데. 그 방을 차단했는데. 의료진. 그런데 요 병동에서 막 생긴 거죠. 호흡기까지 막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러면 이게 비말 감염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공기 감염으로 그 이제 떠돌아다닌 거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잖아요. 네, 난리가 났었죠. 그랬는데 나중에 뭐 환기가 어땠고 이제 이런 식으로 번져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웃으세요? 빨리 알려주세요. 이 환자가 예. 이 비말 감염이 있고 이 방을 차단하려고 했으면 예. 이 환자가 병상에 누워있었어야 꼼짝 말고 있었어요. 돌아다니면 안 되죠, 일단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병상에 그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고 가정하고 이 침대로부터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냐 이걸 했는데 그리고 이게 비말 감염이니까 네. 그 방에서만 생겨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환자가 걸어서 돌아다닌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책임 뭐 어떻게 된 거야? 온 병원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 아 그러면 환자만 차단하고 사람은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비말 감염이고 자시고 아무 의미 없는 환자가 돌아다니는데 환자가 돌아다니는데 뭐 세균이 이게. 야,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했구나.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방에서 환자가 발생한 이 환자가 가서 그 환자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게다가 그 1층에 그 저 편의점 24시간 편의점인데 거기 가서 뭐도 사 먹고 이러고 돌아다녀 코미디인데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지부 사람들이 이 환자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상상도 안 하고 잘 막아뒀는데 왜 이럴까? 그냥 막 그냥 병상에만 있다는 가정하에 자기는 그렇게 결론을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이 다 설명이 됐잖아요. 환자가 이제 돌아다녔으니까. 예, 예. 아, 너무 심각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전문가 문제도 아니고. 아니, 이 전문가 그냥, 하는 일이 그래, 진짜. 그때 그 옛날에 무슨 그 영화 생각나는데 막 하얗게 방역복 입고 막 조사했는데 다 엉터리고. 아, 근데 뭐지? 이 말이 격리가 기본인데. 이 말이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죠? 예. 제가 이 중간쯤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언론들한테도 했어. 그리고 국회에서 내가 보건복지에서 발언도 했어. 그랬는데 이 뉴스 초점이 이 좀 지나간 단계가 되니까 아무도 보들 안 해요. 이거를. 누가 죽었다 그 이후에는 계속 뭐 어디 환자가 확진됐다 그걸로 메르스 전국이 진짜 그 자영업자들한테도 힘들고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참나.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병원 응급실에 네. 가서 또 똑같은 일이 있었어. 거기서도 이제 이거는 평택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거는 네. 삼성병원에서 삼성병원 똑같이 응급실에도 의료진 뭐 간호사 그 환자가 이제 평택에서 오는 환자가 있었던 네. 있었던 그 응급실에서 알고 보니까 이 환자가 또 돌아다닌 거야. 맞아. 그 진료받으러 또 갔었고 이동해서. 근데 그때도 처음에 이 첫날 그 초기 대책이 이 환자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했거든. 아 세상에. 그러니까 두 병원에서 모두 움직이는 환자가 그 누워있는 움직이는 환자를 누워있는 환자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게 안 맞아졌구나. 그러니까 움직였다고 하니까 다 움직인 거로 설명을 하면 모든 게 다 설명이 그냥 다. 아, 너무 후진곡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의원님, 그래, 19대에서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다 읽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눈에 띄는 게 더불어민주당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장을 하셨고요. 아니 쉬게 해드리겠다고 하더니 진주, 계속 질문해요. 아니야 이거 할 거 하고 나가야 돼요. 진주의료원 폐쇄에 맞서서 단식도 하셨어요. 근데 저 의원님 단식했다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이번에 이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 어디까지 왔습니까? 솔직히 의원님 보실 때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만약에 네. 야당이나 그 의료 그 시민사회단체가 반대를 하지 않았으면 네. 일사천리로 정말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를 완전히 어떻게 이 그 기업화를 다 했겠죠. 네. 쉽게 얘기하면 병원을 그 주식회사로 만들었겠죠. 전부 다. 지금 이제, 예. 비영리 법인들이 다 그냥 영리 법인이 돼 있고. 예. 근데 그거를 그 이명박 그 박근혜 10년 동안 그 막아낸 거는 그거는 그 제가 뭐 야당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그 칭찬해 줘야죠.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문이 조금 열리진 않았나요? 저 여기저기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은 그 제주 특별자치도나 인천 뭐 자유지역 뭐 등등의 영리병원을 할 수 있도록을 그 허용을 했는데요. 그 허용한 것 중에 허용을 했는데. 다만 내국인들은 그 영리병원에 가면 그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 이제 이 그러니까 그 영리병원을 해도 그 외국인 환자만 이거를 해야지 이 내국인 환자는 거기 가면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으니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뭐 특별히 정말 그 초창기에 황당한 얘기를 했듯이 뭐 하버드 무슨 병원이 그 한국에 그 뭐 분원을 짓고 거기에 뭐 특별한 어떤 뭐를 해준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거는 도대체 말이 아닌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하버드 대학이 미쳤습니까? 그 유명한 교수를 제주도에다가 보내준다든지 무슨 인천에다 보내준다든지 그러니까 인천에다가 막 하자고 처음에 그러니까 그게 참여정부 때 DJ 때 시작해서 참여정부 때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의료 영리화의 그 이제 주체 누가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느냐 하는 그 주체를 놓고 보면 그건 뭐 완전히 경제 관료예요. 그 경제 관료와 삼성 재벌이죠. 예, 둘이 사실은 추진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보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제 관료들은 그 이제 Y
YS 때 소위 세계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그 의료영리화 얘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막고 또 영리 그것 때문에 영리법인 허용을 해주더라도 이제 내국인한테는 개방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무력화를 계속해온 그 상태이고요. 그래서 영리병원이 지금 하나가 생겼어요. 제주도에 그 40병상짜리 조그만 영리병원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생겼으니까 그 한 구석이 이제 뚫렸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병원에 지금 이제 한국인 환자가 뭐 때를 지어서 몰려갈 거로 보이지는 않고 이제 중국인 환자에 국한해서 이제 하는데 그것도 그 아무리 봐도 그쪽 중국 자본도 그 제주도에 그 병원을 굳이 지어놓은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거를 아마 그쪽에 이제 원희룡 지사하고 제주도 당국이 그거를 그 상당히 해달라고 꽤 보채가지고 그거를 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 영리병원 하면 크게 돈도 벌고 고용도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죠. 의원님, 처음 아프리카 방송은 원래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막 물도 먹고 하시면은 예, 예, 편하게 하시면 아, 편하게 돼요. 하고 있어요. 아니, 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1부는 의원님이랑 여태까지 어떤 업무를 얘기할 거고 정치 얘기는 2부에서 할 거예요. 알겠죠? 정치 얘기 2부에서 그러지 않아도 할 거니까 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의료 상식 뭐 우리 중요한 거니까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 해드리는 거래요. 오늘 정치 얘기는 뭐 많이 들으셨잖아요. 많이 공부하고 계시죠? 저도 즐겁네요. 그다음에 의원님 언제 단식하신 거예요, 이거? 며칠 단식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홍준표 지사가 홍준표 지사가 진주원을 폐쇄하겠다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제가 그 국회의원 된 지 한 1년 정도 되는 시점이었는데요. 국회의원 1년이 만으로는 1년이 안 됐죠. 그 7월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겨울부터 2월 달부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한 반년 남짓 되었는 상황에서 그걸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어떻게 할지를 진짜 그 고민이 많았어요. 국회의원 1년 만에 지금. 1년이 안 된 거죠. 아는데 그 예. 내가 그 그래도 공공의료를 해야지 된다고 투쟁할 수도 하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진주의료원처럼 이제 그 공공병원 하나를 문 닫는 거를 그냥 보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거는 뭐 그 이제 뭔가 좀 특별한 대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데 사실 그런 순간에 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그 수단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이 하는 거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진짜 아무하고도 상의를 안 했어요. 보좌관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가 밥 굶어야지 될 것 같으니까 어디다 해야 되는지 자리를 잡고 돗자리를 펴라. 그래서 그냥 오전에 얘기하고 오후부터 가서 주저앉은 거예요. 어디서 단식하셨어요, 의원님? 그때? 국회 이제 국회에서? 국회 우리 보면 로덴돌. 그렇죠. 2층에 이제 국회의원들 다니는
저거 있잖아요. 현관. 그 이제 정현관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그게 앞분 현관이죠.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그 이렇게 빨간 카펫 깔린 네, 맞아요. 계단 있는 거기에 가서 돗자리 펴고 들어놨지. 며칠 하셨어요? 일주일을 굶었죠. 일주일이요? 네. 일주일을 이제 거기서 이제 굶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단식이, 그 전에도 단식 해보신 적 있으셨어요? 처음이었어요. 아우. 네. 어릴 때 남들 보따리 들 때 저기 가방 메고 다니시고 흰 쌀밥 드셨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친구들. 또 불편하신. 그때, 다리가 워낙 제가 그 소아마비를 앓아서 어려서부터 다리가 불편했어요. 근데 그 사실은 젊었을 때는 그냥 뭐 그 산에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 뭐 별로 그렇게 그 저 지장이 없었어요. 사입이었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꽤 약해졌죠. 근데 그 자꾸 한 단식을 하니까 이제 여론이 형성이 네. 되고 언론이 주목을 거죠. 받고 이러면서 이제 공공병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기 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잘한 일이죠. 그렇게 이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더 했어요. 또 그것 때문에 그때는 어떤 단계였느냐면 홍준표 씨가 이제 그거를 진짜 그 진주의료원에 땅을 팔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아요. 이제 용도 변경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왜 내가 그거를 그 중하게 생각했냐면 용도 변경을 하면 이제 진짜 재개원이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자리에서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팔아버린다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땅, 그 건물 자체를 용도 변경을 하면 뭐 다른 용도로 그렇죠. 바꿔놓으면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문 닫고 환자들 다 내보내고 용도 변경을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 건물 유지하느라고 돈을 무지하게 썼어. 그 건물을 유지비, 건물이 그냥 있으면 돈이 안 들을 것 같지? 안 그래요. 그게 건물 유지를 기본적으로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건물 유지비를 그렇게 하고서 그 이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그 가혹하게 잔인하게 한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그분이 아직도 지금 그 주민소환 투표 붙여졌는데도 개표 계속 그거 점검 중이라 도지사님씨라고요? 그분 이번에 새누리 당대표 나오려고 아유 정말 그 의원님 그래갖고 결국은 공공병원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는 착한 적자라는 아주 그런 말씀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공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윤을 따지면 안 된다. 그리고 착한 적자라는 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어떤 법안을 발의하신 거예요? 착한 적자를 보는 어떤 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공병원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상한 그 생각이 있는데요. 네. 이 병원은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생각이 그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진보 쪽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병원은 자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냥 병원하면 돈 많은 줄 알아요. 그냥 사람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출생이 일본이라고 맞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학병원들은 그 학교 법인한테서 지원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생각에 병원, 대학병원은 거기서 그 연구하고 학생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고 그 돈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생각이.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그 위치가 교육기관 교육기관이라고 생각 교육과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일본에 이제 도립병원 이제 그 현립병원이라고 하지만 네. 한국으로 치자면 도립병원 같은 병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이 그 지방 그 현지사나 현의회의 생각으로는 공공병원은 저건 보건소 같은 데라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돈 벌라고 하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거는 진짜 예방접종도 놓고 맞아요. 뭐 교육도 하고 이러는 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은 공공병원은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주민들한테 베풀어주는 데이기 때문에 사업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 벌어와야지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한국은 일본에서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거는 공공병원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본 컨셉이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보라매 병원 뭐 이런 거를 그 세워서 유지를 한다고 하면 네. 그거는 그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거지 서울시 돈 벌어서 서울시의 재정을 보충해 주는 어? 그 뭐라 그 공기업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간 이 그 기본 콘셉트가 잘못돼서 담론 형성이. 공공병원이건 일반병원이건 병원은 그냥 흑자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공공병원의 목적이 공익에 있다는 게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두다 보면 당연히 돈과는 멀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왜 그러니까, 적자에 책임을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병원들은 적자가 구조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공공병원은 이제 건강보험 수가는 이제 똑같이 받지만 비급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예. 네. 근데 비급여가 막 그 병실료 그러면 어떤 병원은 막 굉장히 비싸고 몇 배 나오고 또 그렇잖아요. 근데 공공병원은 병실료를 비싸게 받지 않잖아요. 네. 또 특진료도 안 받거나 싸게 받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리하게 그 진료량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또 공공병원 의사들이 게을러서 뭐 그러는데 사실은 그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의료를 해주는 게 공공병원의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적자가 나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싸게 받고 적게 하니까. 한마디로 돈 안 되는 진료 다 해주면서 돈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를 하라고 한편 그 종용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또 안면 바꾸고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빵꾸를 냈어? 왜 이렇게 했어? 적자를 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행정학에서는 그거를 이중 목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이중 목표를 주면 그거는 미치는 거예요. 이중 목표를 주면. 근데 한국의 공공병원들은 진짜 이중 목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고, 다른 한편, 네, 그 자체 충족적으로 네. 다 하라고 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충돌하는 두 개의 목표를 갖고 그 헤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말은. 착한 목표.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 부분은 한 부분 때문에 생긴 그 적자는 이건 적자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 그 보건소가 사업한 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인정을 해줘라. 그 대신 병원이 진짜 무능력해서 진짜 또는 행정 관료주의적이어서. 그래서 적자를 본 거는 그거는 이제 문책을 정말 책임을 물어도 된다. 그러나 이 공공사업을 하느라고 그 생긴 그런 것까지 책임을 물으면 그게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근데 그건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법에다가 그
적어놓을 필요가 전혀 없는 당연한 말을 법에다가 적어놓은 거죠. 이러이러한 일을 하다가 생긴 그 비용은 국가가 보전해야 네, 된다.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제 무슨 법이에요? 이런 공공의료법도 있고 이제 그 통과됐어요? 다? 그럼요, 통과됐죠. 공공의료법. 예, 공공의료법하고 이제 지방의료원법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그 모든 공공병원들이 다. 그럼 더 이상 공공병원은 전주의료원 같이 뭐 재정이 적지 않았다 그래갖고 뭐 압박을 받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어느 정도. 그래도 지원, 국가에서 지원을 좀 어느 정도 해주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그 시도지사 소관이잖아요. 근데 시도지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다행히 이제 우리 당 지사들은 도지사들은 시도지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그렇죠. 있고 하려고 애는 쓰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또 저쪽 당 의원 저 지사들은 또 생각이 다르고 그런 거죠. 네. 의원님 사실 본격적으로 시청자들이나 다 의원님이랑 정치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 지금 거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10분만 쉬고요. 10시부터 왜 별명이 어쩌라고 예, 네, 그 어쩌라고에 여러분들 제가 영상까지 다 빼놨어요. 어쩌라고 김용익 선생님이 됐는지 의원님이 됐는지 예, 어쩌라고부터 해갖고 정치적인 얘기는 2부에서 할게요. 10분만 예, 여러분들 기다려주십시오. 의원님 어떠셨어요? 1부 시간 금방 가요? 아니면 좀 힘드셨어요? 힘들죠? 솔직히 아니요 뭐 전혀 이런 얘기 방송에서 처음 하신 거예요? 병원이나 이런 얘기 전문적인 거 잘 안 했죠?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해야지 되는데 좋은 정책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지겨워해. 근데 은근히 재밌어하시고 네. 많이 그 오히려 좋았습니다. 의원님 좋아요. 뭐 그래서 그 남의 의원님 이제 2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아 무슨 뭐 아무튼 네, 덕권 주세단 지금까지도 스토리부터, 너무 재밌었어요. 덕권 주세단 네. 스토리부터 이제 그 2부에 그 현재 당내 상황과 뭐 여쭤봐야죠 것들, 같이 네, 좀 네. 그래도 저희 준비했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예, 썸맘,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남현 의원님도 목소리 그쪽 사이드에서 조금 크게 하셔도 되고. 아, 예. 이렇게 놓고 들리세요? 예, 잘 들리니까, 예, 이 정도가 제일 잘 들려요. 소리 커져서 놀랬대요. 예, 소리 커져서 놀랬어요? 예. 배즙 드세요. 배즙 너무 맛있던데요? 배즙 맛있어요. 이따 의원님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2부 녹화 시작해주세요. 예. 의원님, 이제 2부는 아까 어떻게 보면 김용익이라는 어떻게 보면 의사 출신의 정치인의 삶을 저희가 봤고 그동안 19대에서 어떤 그 여태까지 의료 관계된 법안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방송에서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좀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 추호 김종인 선생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4.13 총선 전에 일어났던 정치적인 문제나 어떻게 보면 김용희 의원님이 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던 사건이 바로 2016년 2월 26일 날 있었던 필리버스터 어쩌라고. 필리버스터에서 그 어쩌라고 26일 맞나요? 제 기억에 26일이었는데 네, 26일 날 필리버스터에서 갑자기 그 어쩌라고의 배경 일단 제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예, 김용희 의원님이 그 당시에 국회에서 필러버스터 하는 중에 1분짜리 영상 한번 보시고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잠깐만요. 다 해당 예, 영상 좀 보고 의원님이랑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래도 많이 준비했죠? 영상 다 찾아냈어요. 야, 이거 왜 이래? 근데는 네, 영상 보고 갈게요. 이 정보를 또는 금융 정보를
성생활과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민감한 정보를 국정원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아, 이거를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결정하라니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면,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면 이게 상정됐을 때, 야, 이거 맞다 틀리다 이거 결정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나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이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회적 논의에 기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쩌라고? 아, 대통령이면 다야? 어쩌라고, 이거를. 의원님, 네. 다시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네. 그때.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저때 어떤 분위기였어요? 저 말을 해, 의도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아한다. 지금 들으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 사실은 저거 되게 화가 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무 토론도 없고, 사실은 저 필리버스터의 제일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저 태방법이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 그렇죠. 그 시민적 권리 이거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이 많다. 아,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을 결정하려면 헌법에 준수가 되는지 부합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이거를 법을 만들든지 말든지 네.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하는 거를 해야지 되는데 대통령은 이거를 며칠 만에 하라고 하고 밀어붙이고 그 저 당시의 상황이 그 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 그냥 가결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직권 상정한 이유로 해서 그렇죠. 예. 바로 표대결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예. 직권 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된 거고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이제. 그 가결을 해줘야지 되는 예, 어쩔 수 없었어요. 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저때 하루라도 저거를 더 끌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우리 당내 다른 분들은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그 어떻게 보면 의원님 그때 4시간 몇 분 하셨죠? 아니, 나는 2시간 남짓했어요. 그 의원님이 참석할 줄 몰랐는데 불편한 몸을 입고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감동받았어요 그때. 사실. 그래갖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저때 이후에 그 다음날 모든 언론에서 김용익 어쩌라고. 네, 이게 이제 히트가 되면서 그 다음에 파파이스에도 출연하셔갖고 이 얘기가 많이 전해지고 뭐 이렇게 많이 펴졌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 저는 이 테러방지법 문제는요, 더불어민주당의 워딩 싸움에서 졌어요. 어떤 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는 그 잘못된 거였거든. 이건 어떻게 보면 국정원 뭐 강화법이나 국민감시법 이런 식으로 나중에 뒤늦게 하려고 그랬는데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자체가 이거는 대중적이지 못했어. 제가 볼 때는. 전 국민이 아이스가 될 뻔했던 때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의원님한테 진짜 궁금했던 게 넘기면 예. 20대 총선에 불출마를 누구보다도 너무 빨리 하셨어요. 언제쯤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거는 그 원천적으로 제가 저 19대 의원이 될 때 그 20대 총선에 나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 그런 거. 아니, 그럼 저 19대 비례대표 받을 때 나는 19대 비례대표 받을 때 네. 나는 20대 때는 안 한다?
야, 한 번이면 된다?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19대에서 비례를 하고, 6번 하셨어요. 20대에 뭔가, 시도를 하려면, 이제 지역구도 고르고, 뭐, 등등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20대를 할 생각이 나는 별로 없었고요. 처음에. 처음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보건복지를 하는 비례 의원으로 4년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국민을 대표하는 거는 복지 분야의 정책을 가지고 대표를 하는 거거든요. 4년간? 그렇죠. 그런데 4년간의 완전히 그 분야에 시간을 써야 그게 국민들하고의 약속이랄까? 또는 국민들에 대한 나의 대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재선을 하는 거로 내 국회의원 임기 중에 어떤 시간을 쓰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냥 지역구를 고른다든가, 그렇죠? 또 지역구 거의 예. 보좌진을 보내갖고 다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19대 비례 대표 받는 순간 나는 4년간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 하겠다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4년 동안을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니까. 예, 비례대표니까. 한 번도 그러면 지역구 만약에 그 당에서 나보고 보건복지 분야를 대표해서 비례를 연임하라고 했으면 했을 거예요. 비례 연임할 수 있어요, 근데? 연임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 제한은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 같은 유권자의 입장을 보면. 하긴, 추호 김종인 선생님 육선이구나. 이렇게 일을 우선?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4년 동안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하셨지만, 저희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당에서 그리고 비례 숫자가 좀 제대로 되어 있고, 이 전문 분야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하면,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에요. 당원 당규에서 안 된다는 없구나. 비례 재선은 없구나. 하긴, 추호 김종인 선생님 비례로만 5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사타파인지 막 공직선거법에,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라는 말만 나오지, 비례대표가 무엇을 한다든지, 또는 비례대표가 누구를 대표한다든지, 뭐 등등은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공직선거법에.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는 사실 뭐라고 할까, 그냥 법적으로는 아무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남영희 후보가 이제 전형적인 예인데요. 비례대표가 무엇을 대표해야지 되는 게 법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아무 규정이 법률 조항이 없으니까 각 당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당은 뭐 누구 만에 의해서 돌아가는 공천이 오늘 뭐 그냥 했대잖아요. 그 여성 측면에서 그러면 남영희 위원이 앞순위에 배정될 수도 있었던 거고 청년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적 미비한 점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가요. 비례대표가 한국처럼 지역구가 있으면서 이제 마이너 소수자들을 대표하는 또는 어떤 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뭐 등등의 용도로 비례를 하는 그런 비례하고 이제 독일에는 이러한 것처럼 선거 제도 자체가 비례로 그렇죠. 국회의원 전체를 다 뽑는 비례. 그거는 두 가지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은 비례대표지만. 그죠? 선거 방식 자체가 틀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는 희망사항은 그 뭐 내가 비례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선거제도 자체가 비례대표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고 그렇죠. 지금처럼 그 비례 아 저 지역구와 비례가 그 병존하는 경우에는 비례의 그 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늘려서 늘리고 그리고 비례가 어떤 분야를 대표하는 거를 그 얘기해서 그게 지역 반 예를 들어서 비례 반 이런 식으로 하고 지역은 지역을 대표하고 비례는 전문 분야별 직역을 대표한다든지 소수자를 대표한다든지 어떤 전문가들 분야를 네, 대표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구성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지 된다. 근데 그거를 안 해놓고서 비례라는 게 그 있으니까 아니 이건 비례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고 또 이게 뭐 어느 분야를 대표하는 건지 청년을 줬다 안 줬다 뭐 장난치고 그 중에 제일 문제가 장애인 같은 거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정말 고무줄이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장애인 비례대표 없죠? 있어요. 번호 뒷번호에 있었어요. 아니 당선되신 분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그래놓고 무슨 민주정당이라고 한데 어쨌든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의원님은 본인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긴 했는데 그래도 4년 의정생활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셨을 걸로 우리 그 아까 좋은 법안들 많이 봤는데 혹시 지금 이제 한 의원 배지 떼시고 두 달 되셨나요? 네. 한 달? 그렇죠. 두 달 되셨나요? 네. 어떠세요? 후회는 없으세요? 혹시 그냥 좀 더 내가 한 1년 정도 지역을 정해서 한 번 더 해볼 걸 했던 뭐 이런 아쉬움은 없었어요? 권유는 있었어요? 주변에서 더 하라는 권유야 물론 있었는데 그렇다고 당에서 뭐 더 하라는 권유는 물론 없었고 당대표가 안 좋아하시죠 솔직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추호 김종인 선생님 저는 저희 방송에서는 까놓고 얘기합니다. 친노 안 좋아합니다. 친노 안 좋아해서 우리 김용희 의원님 내가 볼 때는 공정 못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보면. 왜? 아니, 그래서 그 후회는 없어요. 혹시나 활동을. 아, 그거를 후회가 없다거나 또는 섭섭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굉장히 위선적인 거죠. 그건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런 생각이 나죠. 아, 다시 할 걸 그랬나? 그 생각이 나죠. 나는데. 요 며칠 혼자 다니시니까 새롭죠. 또 이제 왜 보자질 없이. 다니고 그래.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는 누구나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사람이 갈려요. 어떤 사람은 그 권력의 욕망, 뭐 출세하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이 욕망을 통제하지를 못해. 그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욕망이 없는 거는 그러면 뭐 부처님이야, 무슨 예수님이야, 그럴 수는 없는 건데, 그거를 그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 사람의 가치가 갈리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우리 당에 어쨌든 뭐 비례 공천 파동도 있긴 했지만 잘 들어갈 분들이 많이 일 잘할 분들이 많이 뽑혔다고도 생각하고 각 지역에서 초선에 우리 왜 영입됐던 인사들도 잘 당선됐던 분들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근데 지금 뭐 비록 뭐 두 달 지났지만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초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좀 제 욕심보다 몸을 사리고 있나? 좀 움츠리고 있나? 왜 사안별로 기대했던 거에 조금 미흡한 몇몇 분 빼고는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기대가 컸을지도 몰라. 초선들이 제가. 들어와갖고 너무 중진 의원들 같이 눈치 보면서. 어떤지 저는. 그러고 다니지 않냐? 뭐 그런. 뭐 당내 분위기 아닌가? 지금 궁금해요. 근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내가 이렇게 국회에 이렇게 딱 가보고 더불어민주당에 내가 한번 가보잖아요? 옛날같이 뭐 초선이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나서고 그게 아니라 다 중진 같아. 너무 순하고 좋은 분들만 뽑혔나요? 아니, 누가 초선인지 모르겠어. 그냥 다, 저 사람은 그냥 다 중진 같아. 그게 왜 그러냐?
잘하고 계시긴 해요. 근데 이제 좀 더 이번 공천파동을 겪으면서 저는 1차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가 당 대표 뽑히기 전까지 당내에 분란이 있을까봐 좀 입단속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당 대표가 뽑힌 다음에는 저는 분명한 색깔을 보일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제가 요구하는 건 당내 분란이 아니에요. 그 우리 시민들이 그 위임을 해줬고 그 권한을 줄 때 요구했던 사안들 그거에 대한 지금 이제 대여투쟁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내가 보면 목소리를 아야, 지금 조금 죽이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뭐 얼마 안 지났으니까 이게 제 생각은 그런데 의원님은 뭐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어쩐지 궁금해서 뭐가 아쉬우세요? 초선들 의원을 보면 아니 그냥 안 아쉬울 수도 근데, 있어요. 근데 돌아간 메커니즘 아시니까 내 경우에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네, 초선을 네.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초선 같은 당대표였어요. 그 얘기였지. 근데 그 지금쯤은 아마 대부분의 초선들이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 태도를 정하기가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지금은 전당대회 전이고 이제 체제가 바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질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누구 라인이다 이렇게 초선들한테 개파 나눌까봐 그런 것도 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소위 포지셔닝을 하려면 이게 상황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판단이 돼야 포지셔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초선들이 포지셔닝 하기가 애매하다. 이제 그런 그 성격이 있겠죠. 아, 근데 의원님 제가 아까 그 질문 중에 20대 총선 불출마가 그러면 사실상 거의 제일 먼저 하셨어요. 당내에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불출마 선언을 막 이렇게 엄청난 뭐 이렇게 내놓고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예전부터 이제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갖고 있던 거를 그렇게를 실천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불출마 선언 이후에 네. 엄청난 독설이면 독설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시원했거든요. 근데 그 김영익 의원님의 그 트윗이나 그런 것들을 대상인 누군지는 알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엄청난 뭐라 그래야 되나 카타르시스? 그 놔두고 얘기하는구나라고 찔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직설적이었어요. 그게 출마 선언 때문은 아니고 아니 그게 마음을 놓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그 권력욕이잖아요. 권력욕에 대해서 하나 벗어놓고 뒤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였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 하고 싶은 얘기를 원래 직설적으로 하시는 성격이세요? 근데 그거는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부터 재선 내지는 뭐 뭔가 정치적으로 출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그럼요, 출세요. 아니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뭐 출세면 얼마나 더 그래서 더 올라갈 데가 어디 있어요? 네. 그래 그러기 때문에 야 뭐 나는 배짱이다 그 생각이 물론 많이 네. 있었죠.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은근 깔때기 이제 또 나올 때 당연히 배짱이지 뭐. 배짱이. 그런데 아, 뭐가 있어서 네. 정치는 국민 눈치만 봐야죠. 네. 아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그 누누이 제가 저 당내 정치를 하면 안 되고 대국민 정치를 해야 된다고 늘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그 트윗 같은 데서 제가 이제 대놓고 좀 얘기를 했던 거는 네. 이제 뭐 불출마 했으니까 배짱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옛날부터 그랬던 거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왜 그랬냐면 그게 선거 공천이 있고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다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 하지. 왜냐하면 눈치 봐야 되니까 공천을 정치인이니까 공천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예. 아무 말도 안 할 때 김영익 의원님은 이미 나는 안 나간다 그래놓고 그냥 막 독설을 예, 그러니까 남들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 나라도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치 볼 때 예,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뭐 공천하고 무관하니까. 그게 정말 남들이, 바른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남들이 뭐 못할 때 나라도 얘기를 해야지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또 사실은 그전에는 그 친노 비노 그 문제도 제가 이게 중립적으로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했고 저 남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아까 초선 의원들 소개할 때 초선 이제 국회의원 되고 그 여름쯤에 내가 다른 초선 의원들한테 초선들의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초넷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민초넷이 이제 민주당 초선 네트워크인데 민초가 이제 좋다 해서 이제 민초넷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민초넷이 한 2년 정도를 잘 움직였어요. 그렇게 목소리도 내고 이제 그랬었는데 아무도 다 말을 그 민초넷 때문에 내가 더 그 이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죠. 개파의 그 일단 초선이니까 개파에 휘둘리지 않아요. 또 모든 초선 의원들을 다 저기 하려면 이제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친노 문제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뭐 친노가 패권주의라 부리고 이제 죄인인 것 같이. 그래서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나라도 이제 얘기를 해야지 되니까 예. 이제 문재인 대표 얘기도 하고 친노 얘기도 하고 이제 할 수밖에 없었죠. 예. 이제 그 말하자면 작년 후반기부터 이제 이 당대표 흔들 때 쭉 그 당대표를 흔들고 안철수 탈당 공천은 뭐 하고 하니까 그리고 뭐 그냥 탈당하는 과정에서 너무 험한 소리를 해대니까 그런데 친노 쪽에서는 그 대응을 안 했어요. 혹시 또 뭐라고 욕 먹을까봐. 오히려 대응 안 하더라고. 그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패권은 지네가 부리고 이쪽에서 패권 줄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던 구조가 한 마디 하는 순간 또 종편에 모두 먹이가 되고 그 종편에 나와서 패널로 계시던 분들 다 국민의당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공천 받고 출마했어요. 그 우리 당 이름 똑같이 달고 있던 그분들이었거든요. 참 그 험난한 시기를. 거쳐올 때 이제 우리 의원님이 중심을 잡아주고 계셨던 거지. 마음속으로 참 고마워할 것 같아요. 아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참여정부 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유독 이렇게 좀 마음에 맞거나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시는 분 계세요? 그 지난번에 이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 대표님이랑 동갑 아니세요? 동갑이죠. 이번 우리 당의 참여정부에 그 이렇게 한 번이라도 뭐 이렇게 역할을 했던 초선이 한 15명? 뭐 이렇게 12명, 13명 이렇게 되셨다고 지난번 모임을 한번 했던 걸 제가 알거든요. 그때 의원님도 가셨어요? 당선자들만 가는 건 이번에 최근에 안 갔어요. 안 그때 갔어요. 안 가셨어요? 그때 안 가서 5초에 있어서 그때 안 가서 내가 저 나는 초대 못 받았다 그랬더니 뭐 내가 나중에는 마치 내가 초대 못 받아서 화는 것처럼 마침내는 어떤 언론이 그렇게 써가지고 그랬구나.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완전히 농담을 한 거지. 내가 그 모임의 성격을 몰랐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친한 분이 계세요? 특별히 아끼시는 분이나 정치인 뭐 그때 참여정부에서 활동했던 분 중에 참여정부에 이게 이른바 친노 중에 아주 친한 분이 계신지 궁금해서 친한 거는 사실 전해철 의원이나 박남천 의원하고 이제 친하죠.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 같이 고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도종환 의원도 사람이 워낙 좋기도 하지만 그분도 참 결이 되게 딱 고운 분들이시네요. 그러니까 도종환 의원도 의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김현우 의원님이나 도종환 의원님 의원들 사이에서 또 이학영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학영 의원은 내가 이학영 의원하고도 동갑이에요. 그 나이가 같은데 그분은 또 YMCA 사무총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밖에서 운동할 때도 배웠던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학영 의원도 그 참 좋으신 분이고. 존경받으시더라고요. 아주 마음속에 깊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만나서 내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진성준 의원이에요. 아. 여기 출연하셨었어요, 옛날에. 그러시군요. 자, 진성준 의원님 모실까요? 잠시 기다려보세요. 진성준 의원님 모실까요? 왜, 여기서 뭐, 불러오는 거 그런 거 하려고? 아, 이거 예능쇼는 아니잖아. 아, 뭐 했어? 뭐야. 왜, 저기. 아, 그거. 성대모사 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김영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그때 사무실 개소식 할 때 썼던 거. 아, 그렇구나. 예. 네, 이때 저희 방송 오셔갖고, 그때 진성준 의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었어요. 아, 너무 아까웠어요. 그 게리맨더링의 피해자 중에 또 한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진성준 의원은 진짜 전략가. 전략가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굉장히 소중한 재능이거든요. 네. 근데 자산인데, 정치도 하지만 전략 판단을 하는 거는 또 다른 재능인데 네. 전략 판단을 아주 잘하고 또 자기 포지셔닝을 할 줄 알아. 네,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요. 요즘 목민관 뭐 하시던데? 강서 목민관에서 네. 내일 거기 가요. 내일 표창원 의원님 강의 있나? 내일 저 의원님들 혹시 가세요? 아니요, 내일은 저는 안 가고 저 보고는 가을에 강의해 달라고. 강의? 예. 저도 거기 내일 가요. 의원님, 그러면 문재인 대표님이랑 동갑이신데 서로 호칭 어떻게 부르세요? 아니 서로 존중하죠. 문 대표 그러세요? 아, 대표가 존칭호잖아. 대표님이라고 내가 꼬박꼬박. 그래요? 그 네. 하는데 그게 저 정치권에. 예. 52년 임진년생 용띠들이 예, 많아. 예. 그래가지고 박근혜 씨, 박근혜 박근혜 씨 죄송합니다. 예. 박근혜 예. 이해찬 예. 문재인 예. 이제 나 예. 그다음에 그 이번에 저기 뭐 이 구로에 그 누구야 이번에 떨어진 구로요? 아니 그 금천. 이모키. 이모키. 다 50년생들이세요? 정몽준. 아. 근데 의원님만 초선이시네요? 문재인 대표님이랑? 두 분만 초선이네요? 나는 그러니까, 그,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에이, 정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 그러면 그냥, 문재인 대표님이 그럼 불출마 선언할 때 혹시 전화 오신 거 있으세요? 그 이후에? 불출마 선언한 하니까, 이후에? 예. 뭐 당이 좀 복잡하거나 그럴 때 도와달라 그런 거나 그런 거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근데 그렇게를 잘 안 하시 나한테만 안 하나? 아니 그냥 믿고 뭐 계신 거 아니까요? 그게 아니라 문재인 워낙에. 대표님이 문재인 대표 좋아하세요? 나 아, 좋아하죠. 좋아한다는 무슨 얘기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난 당당한 친노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문재인 대표는요 이제 예. 평을 하자면 평을 하자면 잠깐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김용희 의원님이 평화는 문재인 대표님 처음 들어보는 얘기 저 기대됩니다. 그 뭐 이제 뭐 점잖다 뭐 한다 뭐 그런 거 이제 누구나 다 하는 말을 빼고 내가 문재인 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그분은 그 굉장히 모든 일에 일관되게 진보적이야. 일관되게 진보. 그게 또 균형 있게 진보적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어떤 거는 어떤 거는 어떤 거는 그 진보적인데 어떤 거는 무지하게 이해 못하겠다고 그런 게 있고 어떤 거는 모르고 막 이렇게 불균형하잖아요. 그 문재인 대표는 굉장히 모든 일에 균형 있게 진보적이야. 근데 그거는 엄청나게 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잘할 거예요. 그 대통령이 되는 길은 좀 험하겠지만 아니 별로 안 험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제는 그 의원님, 저기가 저도 옛날에 아프리카 방송을 솔직히 친노 방송이 저 혼자였어요. 저 대놓고 친노 방송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지금 여기 있는 시청자들이 바뀌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신노 비노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이 개파 가르는 거에 따라서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또 어느 순간부터 야 친노가 죄인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친노는 개파가 아니라 친노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친노다로 이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정권 교체 원해 안 해? 정권 교체 돼야지. 그럼 너도 친노야 그랬더니 나도 알고 봤더니 친노였네. 지네가 그래요. 그래갖고 저봐요. 친노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친노라고 그러는데 아니 친노는 거부할 수가 없는 게 국민적으로 가장 정치 세력이 크잖아요. 우리 의원님이 직접 의원님이 난 친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김웅 의원님이요? 내가요? 그 저기 그래서 혼자 몰아붙이고 있을 그거 듣고 싶었어요. 아니, 혼자 그러고 있는데 네. 친노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보낸 정치 트윗을 자세히 보시면 다 친노예요. 그 절대로 고발당하지 않게끔 써 있고요. 100% 정치적 수사. 그리고 절대로 개파 어느 개파라고 나오지 않게끔. 근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개파가 있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 그냥 짐작은 하지만 그렇다고 또 문귀를 보면 뭐라고 할 수 없는. 내가 그렇게 장문을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왜 옆에서 계속 걸리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애쓰시는 거였어요? 아, 뭐 내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그래서. 교정을 많이 보고 보내죠. 아, 그니까. 그래갖고, 결국은 불출마하신 다음에, 아까 지금 퇴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김종인 대표도 비례 사퇴하라. 당대표 물러나라고 외친 사람은 공천전에 유일하게 김종인 대표님, 아니 김종인이랬다. 김용익 의원님밖에 없었어요. 당대표 김종인 물러나고 비례대표 사퇴하라. 어? 당, 뭐, 그 다음에 여러 말씀을 했어요. 당 뒤집어 놓으라고 모셔온 거 아니다. 예,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아니. 예, 아니, 나는 그렇고, 예. 보여드려도 되죠, 의원님? 예, 예, 예. 네, 이게 여러분들 김영희 의원님의 3월 12일 오전 트윗입니다. 아, 그러니까 봐. 저기 보면 김정인 대표님 원대한 구상이 있다면 조건절이 있잖아. 네, 원대한 구상이 있다면 네. 극적인 대표 사퇴 불출마하십시오. 그러니까 원대한 구성이 없으면 안 불러놔도 되는 거예요. 아, 조건을 달았네요. 조건절이 있잖아, 저기. 아, 원대한 그러니까 구상이 없다면. 기자님 너무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우리 의원님은 절대 그렇게 한쪽으로 그래, 편파적으로 집약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 그게 김정인 대표 를 물러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밑에 그 구상을 당시에 완성하고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다.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써놨잖아. 물러나면? 그래서 결국은 이건 어떻게 변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김종인, 당 뒤집어 놓으라고 모셔온 거 아니다. 김종인 대표직 사퇴하고 불출마하라. 이거는 직접적이었는데요? 앞뒤로 또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것도 다시 비춰보세요. 다시 한번 앞뒤로 있을 뭐 있을 것 같아요. 다 내가 정확하게 앞뒤를 재고 쓴 거라니까요. 예, 예.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 이단화가 돼버렸어요. 아유 불출마했겠다. 씨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른이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존경받고 종편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공격 안 하고 못하죠. 공격을 못하고 하여튼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 보니까 젊은 트위트 그런 게 있더라고. 친들한테 환호 똑같은 얘기를 정청래 의원이 만약에 저 얘기를 했다 봐. 김종인 너도 물러나고 뭐 사퇴하고 비례대표 불출마하라 했다면 뭐 정청래 뒷끝장렬 뭐 이렇게 엄청난 공격을 했을 텐데 사전에 불출마를 하고 당에 쓴소리를 하니까 정말 김종인 대표가 혹시 김종인 대표한테 아니 김용희 의원님한테 뭐라고 한 적 있으세요? 혹시 없죠? 말해보신 적도 없어요, 잘? 의원님이랑 내가 보면 마주칠 기회도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의총에서 본 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의총에서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봐요. 그렇겠네요. 아니 의총에서 내가 네. 의총에서 내가 대표. 아, 그, 공천하던 그 즈음에 의총에서 내가 엄청 야단을 쳤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발언을, 저거 한
그런 그 지금 정확한 워딩은 내가 저 그 그때 메모했던 거를 봐야지 되는데 네. 그 자관 당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거나 비례대표 공정 파동 났을 때 그 즈음에 그때 의원총회 갖고 뒤집혔을 때 의총에서 칸막이 없앴으면 그 장기에서 그쪽에서 막 야단을 쳐놨더니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진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김웅 의원님이 사실 엄청나게 당한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 의총에서 그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가만히 다들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좀 그 빡세게 얘기하고 나갔더니 나중에 이학영 의원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김 의원밖에 없었대요. 그 김종인 대표 앞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앞에 있었지. 앞에 있는데 걷다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김종인 대표 맨 앞줄에 있고 그 옆에 맨 앞줄에 있고 박영선 있고 뭐 그 박영선은 저 뒤에 있었고 박영선이요? 이종걸은 원내대표니까 옆에 있었고 나란히 앉아있었지. 이종걸 의원이 김종인 의원님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몇 번 마주치신 적 있어요? 아니요. 이종걸 의원은요 사실은 훨씬 그 예전부터 친해요. 네. 이종걸 의원이 워낙 그 민변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참여연대도 하셨고 그래서 그리고 또 줄을 그 잘못 쓰시는 분이에요. 내 후배들하고 친해 또 이종걸 의원이. 다 관계는 되게 좋으세요. 근데 그래. 이번에 그 어떤 팟캐스트에 출연하셔가지고 아 팟파이스였나요? 팟파이스에서 나왔고 그 문재인 대표님이 워딩이나 말씀하시는 게 이종걸 대표님이 들으시기에는 되게 흐리멍텅 이렇게 선명하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김어준 총수가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평소에 얘기하는 거예요. 김어준 총수랑 똑같이 이종걸 의원을 내가 좀 아는데 이종걸 의원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종걸 의원은 나는 솔직히 박영선이나 이쪽 김종인 추억 김종인 파들에게 이용당한다고 생각했거든. 아니 저는 그걸 떠나서 색깔이 없었어. 왜? 말씀하시는 게 안 선명하신 거는 진짜 이종걸 의원님 같아. 누구 계파에 속하지 않아도 자기 평생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참. 독립운동가 이해영 손자 요 자체만으로도 평생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 그래서 그동안 개파가 없었다고 봐. 그러다가 이번에 막판에 김한기 쪽이 밀어줘갖고 원내대표를 하면서 이 개파의 중요성을 알으신 것 같아요. 뒤늦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엄청난 일명 꼬장을 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친해요. 다 들어보면 되게 순박하세요. 친하시고 좋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네, 되게 순박하세요. 뭐 마찰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진짜 괜찮아요. 지난번 우리 당에 있어서는 그 원내대표 역할을 하실 때 자기 역할도 다 안 하시고 하셨을 때 제대로 하신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원내대표 추석 거부할 때 추석 거부 그때 그게 굉장히 당이 네. 흔들렸죠. 그럼 질서에도 맞지 않고 이거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들이었는데 어쨌든 또 본인 공천을 걱정하셨지만 또 잘 어떻게 됐고 하는 거 보면 뭐 평소에 이렇게 또 관계는 잘 해놓으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좀 점점 피곤하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덕헌유세단. 예, 그 다음에 덕헌유세단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 저희 덕헌유세단 처음에 전 의원님 합류해가지고 처음 유세장에서 뵌게 표창원 의원님 그쪽 지역에서 용인에 가서 합류해서 뵀어요. 그 저희는 이제 버스 같이도 타고 다니고 뭐 이랬는데 의원님 이제 의원님 차로도 오시고 합류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 옆에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고 너무 감사한 일이 한번 이제 용인에서 뵙고 처음 인사드리고 두 번째 김병관 후보 분당 지역 갔을 때였을 거예요. 제 옆에서 조용히 그러시더라고요. 다음번에는 꼭 앞번호 받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막 눈물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에서도 이제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응원해주는 글도 있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 추억을 아마 계속 간직할 것 같았는데 저희 덕헌유세단 같이 해주셔서 저 너무 감사한데 의원님은 그때 어떠셨어요? 그 왜 막 불편한 몸매도 계속 진짜 스케줄 많이 소화하시고 본인 일처럼 해주셨잖아요. 저거부터 물어보고 갈게요. 의원님, 의원님은 더컷 아니잖아요.
셀프, 혼자 스스로 나 안 나가 했고, 딴 분들은 진짜 컷오프 당한 사람들이고. 덕권 유세단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지. 그러니까 의원님이 학생으로서, 난 사실 정청래 의원 중심으로 해갖고, 정 의원이랑도 친하지만, 덕컷이 운영됐다 그러면 이런 방향이 일으키지 못했다. 김영희 의원 컷오프 안 나간 사람들이 합류를 하니까, 거기 원래 김홍걸 의원님 이름이 같이 있었어요. 의원님은 어떤 결심으로 여기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도 내가 덕컷에 들어가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정청래 의원님 오라 그랬지. 어쩌다가. 아, 그것도 본냐? 어떻게 들어본 지 그래, 나는 사실, 예. 이제 내가 좀 도와줘야지 되겠다. 내가 좋아하고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우리 보좌관 보고 내가 얘네들은 그 한 번씩이라도 좀 가서 얼굴이라도 좀 비춰줘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저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덕컷 유세단으로 합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나 혼자 가서 하지 뭐 덕컷을 쫓아다니냐 그러면 그런 거였구나. 내가, 몰랐네. 그러면은 네. 내가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덕컷만 쫓아다녀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거였어. 아, 이런 진실이 있었어. 아니 그래도 그렇게 같이 가야 이제 그 후보 일정으로 껴들고 하지 혼자 가시면 뭐 별로 그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 친구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껴 그 같이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가서 내가 중간중간 그 빠졌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가셔야 될 따로 가줘야 될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차도 따로 해서 이제 나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서도 맞아요. 차가 따로 필요했지만 이제 따로 또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충남 뭐 할 때는 하고 나서 난 저 서천에 가가지고 그 서천 군수 나소열이 나소열 뭐 할 때 그 갈 때도 내가 혼자서 가서 그 연설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덕컷에 목 매달린 게 아니고 저희는 덕컷에 목 매달린 줄 알았는데 아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합류가 돼버리고 근데 되게 덕컷이라는 게 지금 저도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그 컷오프 모임이 아니라 그분들 진짜 훌륭한 드림팀이었어요. 그렇죠? 의원님 지금 보니까 의원님뿐만 아니라 남영희 의원님 뭐 다들 보면 거기 있는 후보들이 왜 컷오프를 당해야 되는지 지금 참 어떻게 보면 드림팀이 지금 날아가 있는데 너무 아쉽고 의원님이 저기 이거 좀 민감한 문제인데 덕헌 유세단을 이렇게 하시면서 의원님 다 돌아다녀 보셨잖아요.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계속 선거가 끝나고 나서 호남 문제를 갖고 뭐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이거 엄청 당해서 문재인 대표 호남 못 가게 했거든요. 문재인 대표 입으로도 스스로가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우리 그 문재인 대표 지지자들이나 어떤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왜 문재인 대표를 못 가게 그거 어떻게 보세요? 호남에 문재인 대표가 방문을 늦게 하게 된 거. 이미 호남은 넘어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거는 예, 김용 사실은 저는 보세요? 저는 그 뭐 밖으로는 저기 드러나지는 안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 문재인 대표가 호남 방문을 빨리 해야지 된다고 며칠 전부터 그 여러 번 권유를 했거든요. 진짜 가까이 거의 뭐 한 그 실제로 가신 것보다 한 2주 전쯤에 맞아요. 거의 마지막 주에 갔거든. 2주 전쯤에 가셔야지 된다고 그 여러 경로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참 그 당사자는 그 이 좌고우면을 하니까 그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또 다른 관계가 당연히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게 좀 너무 늦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문재인 대표, 그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 이걸 다 맡겨놓는다고 했는데 당에서 와달라고 얘기를 하질 않는데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뭐 틀린 소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상황이 그 안 그러니까 좀 빨리 가셔서 그냥 아예 거기서 며칠이라도 그 못 받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좀 늦었죠. 예. 네. 그리고 또 같이 돌아다녀 봤잖아요. 사람들이 뭐 우린 다 알잖아요. 얼마나 좋아했어. 근데 그 당시에 그 정말 패인 중에 하나가 그 호남 지역 여론, 그 지역 언론을 통제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당에서 전략적으로 뭐 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도 그렇고 그 문재인 대표님이 가시는 부분의 그 정부적인 판단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 당이 그 당시에 그 전체 큰 틀을 본 것보다 한 대권 후보에 대한 그 약간의 견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좀 문제였죠. 사실 지금 그래서 당 지지율 바뀌었잖아요. 국민의당하고 호남에서 지금 당 지지율 완전히 엎어졌잖아요. 남영 의원님이나 김용희 의원님은 정청래 의원 컷오프랑 이해찬 의원 컷오프랑 할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그 당시에? 이게 아니 경쟁력, 선거는 이겨야 되는데 경쟁적 후보를 자르고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친노 비노 그런 걸 다 떠나서. 그거는 진짜. 정청래나 이해찬 늘 공천 배제한 거는 그건 뭐 그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원칙이 없는 그 어떤 이유로든지 원칙이 없는 간에. 거죠.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또 그만큼 우리는 마이너스를 국민들한테 당 지지율이 정청래 컷오프당할 때 5.5%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수도권에서 다시 결집해서 우리 당을 지지해줬던 요인의 하나가 더 컷보다 정청래 의원 그 컷오프 부분이 많이 좌우했던 게 이분이 탈당을 하고 뭐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를 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시 당에 있으면서 아 정말 우리 대선까지 가야 된다라는 또 추동을 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온라인 당원들 왔다가 가려고 하는 거 붙잡고 뭐 이런 과정에서 보여졌던 부분이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의원님 오시면 그 왜 2030 세대들의 투표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그 저는 이게 투표 그 유권자의 심리가 굉장히 단기간에 유동적일 수 있구나라는 거 이번 기회에 받고 그 이전의 어떤 전략과 이거 별개로 심리를 움직이는 게 분명히 있다. 그 와중에 이제 정청래 의원 컷오프가 있었고 더컨 뭐 유세단이면 뭐 유세단 우리 당의 모습 그 팟캐스트의 요인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나름 분석을 했어요. 그 SNS의 그 홍보 거기 우리 의원님도 계신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당의 왜 그 정치 분석가들이나 전략가들 이런 분들한테 그 얘기를 내놨어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약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아 그 팟캐스트 뭐 이런 부분 아주 일정 부분이고 한쪽에 그 팬덤을 가지고 아주 한 부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제 뭐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님 맞아요? 그분이 팟캐스트 뭐 만들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이제 이게 겁나는 요인이 맞는 거라고 본인들이 증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여론들이 결국은 엄청난 그 트윗이랑 그러니까. 퍼져 지금 금명희 의원님 나오는 것도 엄청난 지금 이 시간에 몇 명이 뭐냐? 거의 500명이 지금 생방 전국에서 11시인데 시청을 하고 그 이게 또 퍼져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 대한 언론을 지금 그 종편에 대한 뭐 더 이상의 기대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뿐더러 뭐 잡으려는 그 대응하는 것도 지금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보다는 좋아졌어요. 처음보다 우리 당이나 지금 출연진들도 왜 낙선하신 분들도 이제 많이 출연하셔가지고 우리 당 목소리도 내주고 계시긴 하지만 저는 대선까지도 팟캐스트, 이 SNS의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저쪽에서 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을 해버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총선까지는 그냥 두고 봤던 건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의원님, 앞으로 잘 살려가야 돼서 문재인 대표님이 대통령은 참 잘할 거라고 봤다 그랬어요. 험난할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가장 험난하실 것 같아요, 보실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것 같고 될 만하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건 더 웃긴 게 이렇게 당이 개판되고 뭐 그래도 굳건하게 당 지지율을 1위를 짓고 있는 후보가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정당 같으면 그 후보를 지켜야 하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희한하게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후보를 흔들까요? 의원님 왜 그럴까요? 지네가 권력을 잡고 싶어서 그런가요? 단순히? 근데 그거는요. 예. 그게 정치가. 네. 예. 의원님 보세요. 어때요? 그 생각보다 복잡해. 그런 생각. 아니 분명히 이 사람이 1등이야. 어? 이 사람 잘 보호하고 잘 키워갖고 하면 정권 교체해. 근데 이 한마디. 근데 이 사람은 다 흔들어. 그 영국,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거기서 이제 열이 받는 거야. 그렇죠. 이것들이 박근혜 이명박근혜 정부의 국민들은 질려 있거든. 어? 질려 있어 그 정권 교체 유일한 아니 뜬금없이 여기서 갑자기 어? 설화학교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 아니. 근데 말입니다. 예. 아까 정청래나 이해찬의 그 공천 배제 그런 거가 굉장히 이제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뭐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예. 근데 그럴 수 있는데요. 예. 근데 그게 그 정치가 묘한 게 그런 것 때문에 또 결집을 시켜. 야권표가 결집되고. 그리고 이제 그치 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흐름이 그러니까 마치 그 울돌목에 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흐르고 저쪽으로 흐르듯이 그게 그 뭔가 돌을 던졌는데 그 물이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그리고 그 선거 당일에 어떻게 이게 잘릴까? 이거는 그 범인이 짐작할 바가 못 돼.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호남 공천이 어떻고 뭐 등등 하고 또 호남에서 막 그 이 그 이제 국민의당 네. 지지율 올라가고 막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오히려 저쪽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약간 더 결집이 되고 하는데 그게 시시때때로 그게 변화하고 있는데 투표 그날 이게 판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고요. 아까 그 우리 당이 문재인 후보처럼 이제 지지율이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할까? 많은 국민들은 그런 걸 가져. 그게 오묘하다니까요, 그것도. 근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정치 분석을 해보면요,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함으로써 대선 국면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유리해졌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김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연학자 그러는데. 일시적으로 호남을 국민의당한테 넘겨준 것 같지만 대선에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영남과 수도권에서 오히려 호남 탈피를 하면서 엄청난 외연 확장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번에. 그것도 뭐 제가 보면 일정 부분. 어차피 대선은 1대1로 붙을 경우에는 절대 생일들을 호남에서 지지는 않으니까.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요즘 막 그 지역위원장 당대표 저희는 추미애 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난 대놓고 얘기해. 좀 압축을 하자면 이제 네, 그러니까 현재 아니 우리 방송 컨셉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재 추미애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많아요. 이렇게 네, 아니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저희는 추미애 의원이 됐으면 하는데 의원님은 어떤 분이 정당의 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유도신문이죠. 아니, 아까 의원님 절대 앞뒤 이거 딱 없이. 그러니까 의원님 잘 피해가 보세요. 저는, 저희는 어떤 분이 그, 당대표 추호 김종인이 아니라, 같은 추씨가 아니야. 의원님 어떤 분이 당대표였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피해 나가시나 보자. 예. 아니 그 좋은 사람이 돼야죠. 네, 좋은 사람이. 그런데 예. 이제 그런 거는 사실 그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사이 벌어져요. 괜히 이 답변을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 그 문제가 일어나는 짓을 정치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가끔
이제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뷰 아침에 하고 하면 예. 그거는 제가 뭐 답변드릴 그 입장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그거는 그거를 답변하지 않아야 될 질문에 답변을 안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 의원님 그러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당대표가 돼야지 가장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지. 정말 대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당대표가 그런 분이 맡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상한 일을 벌어지고 있어요. 지역위원장 교체나 이해찬 의원 세종시에다가 그런 건 이해찬 의원 복당은 언제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당대회가 끝나고? 그거는 뭐 이제 답변할 수 있는데 일단 지역위원장 선정하고 이제 개편하는 거는요 예. 전당대회를 하려면 조직 개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 그 사이에 사고당부도 생기고 예.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강특위를 해서 개편하는 거는 예.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예. 그거는 그 뭐랄까 그 루틴으로 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적합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는 마치 공천했을 때와 비슷하게 왈가왈부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왜 뭐 현 지도부가 조직 개편을 하느냐 이제 그거는 아닌 거고요. 그거는 해야지 되는 거고 이제 그 내용이 잘못된 거 몇 개 있던데요. 룰 문제는 권리당원이 지역위원장을 해임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옛날 같으면 권리당원 당원이 당의 주인인데 잘못된 권리당원 지역위원장이 내려와도 권리당원이 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건 아닌가요, 여러분? 이번 조강특위에서의 아닌데 또 이제 바꿔 나갈 수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김홍걸 위원장님 사무실에서 차를 한잔 먹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문제점이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때 우리 온라인 10만 당원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현황파악부터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고 당에서 관리가 되는지 근데 진짜 권리당원 몇 명이나 되는지 근데 그 수가 우리가 말하는 이번 투표를 할 수 있는 당원 권리당원이 6개월 전 입당해 6개월 당비를 낸 분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체 온라인 당원 따로 원래는 3개월이었어요. 이게 이제 뭐 어쨌든 룰은 늘 바뀔 거예요. 수 있으니까 이번에 그런 대로 약속을 했어요. 6개월은 맞는 거예요? 그 6개월은 워낙 그 지난번에 혁신위에서 그 바꾼 새로운 당원 당규에 6개월로 돼 있어요. 아 새로운. 그런데 그거 적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거를 가고 예 적용한 거지. 그분들이 지금 관리가 어떻게 돼 있나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떤 그 당원들 제가 관리 잘 하고 있어요.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당 중앙에 물어봤더니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있고 각 지역별로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그 시도당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쪼개서. 거주지별로 해서 나눠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한 가지가 그 당비 납부 여부예요. 저도 지역위원회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그 개개인이 확인하셔가지고 본인 스스로 내 당비가 나가는지 확인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뭐 이렇게 당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당비 안 나가고 있으니 내주십시오 이러지 않거든요. 그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고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바로 이제 그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6개월 동안 안 나갔다 하더라도 한 달 전 7월 27일 정도까지 자기가 6개월 전 이전 당에 입당하신 분이면 6개월 한꺼번에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 꼭 해드리려고 왔어요. 밀린 거 한 번에 내고 권리당원 돼요? 그거 이번에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요. 그 날짜 시한이 제가 들은 것은 한 달 전이니까 여러분들 당비 나간 거 확인 꼭 하시고요. 지금까지 뭐 한두 달이 이렇게 왜 폰에서도 자동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시도당에다 연락하시면 돼요.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은 경기도당에 연락하셔서
당원 처리 제 지금 단계 어떻게 됩니까?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고요. 본인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으면 뭐 본인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매달 나갔는지 봐주시고 이제 당 대표 선출 시도당 대표 그 이제 최고위원까지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 투표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의원님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 안 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국회의원을 이번만 출마 안 하신 거예요? 20대? 다시 출마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국회의원 할 일은 뭐 많으실 것 많이 같아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무슨 장관 자리도 있고 총리 자리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최고위원도 혹시 나오라는 소리 없습니까? 선생님? 그 의원님? 최고위원? 네. 최고위원은 뭐 분야별로 있는데 뭐 있었어요? 그 대답 안 하십니까? 아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아, 좀 생각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남았어요. 봐봐요. 불출마 선언했지. 일단 깨끗하잖아. 엄청난 좋은 조건 불출마 선언했지. 뭐였죠? 야 최고위원 내가 보면 딱 당에 정말 진짜 힘을 좀 잡아.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에 하죠? 이런 어르신들이 있어야지 중심 잡고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고. 진짜 그래갖고 의원님 최고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우리 김영 의원님이 아닌 김 최고위원님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장시간 정말 힘들으세요. 네. 너무 길게 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 왜 아프리카 방송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땠어요? 이거 실시간으로 좀 어드리둥절하시죠? 아니 재밌는데? 네, 재밌어요. 그럼 앞으로는 요즘 어떻게 뭐 어디 연구소 다니세요? 학교에 다시 들어갔다는 소리 그건 아닌가요? 학교 근황은 어떠세요, 의원님?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국회의원도 그만뒀고 네. 또 제가 국회의원 하자마자 그 학교를 그만두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내가 이걸 지금처럼 마치면 1년 정도 이제 있다가 그 정년퇴직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4년 놀다가 1년 하고 정년퇴직하면 그 굉장히 얄밉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대 참 양심. 그래서 이제 그 명예퇴직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명예퇴직. 네, 이제 그. 국회 학교로 다시 갈 수는 없었고, 근데 몸은 갔어요. 이제 방을 예, 그 해줘서 이제 몸은 갔는데 그렇다고 또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수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백수지 뭐. 아 백수입니까? 예. 아 저희 방송 출연료 두 분 오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 의원님, 진짜 방송 끝난 것 같죠? 아니요, 저희 네. 방송 지금부터 15분간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네. 시청자 질문 즉석에서 하셔야 돼요. 아유, 뭐. 여러분들, 질문 15분간 질문 올리십시오. 올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52년 예. 용띠. 예, 1900, 대변인 하십시오. 아니, 아까 나갔는데 늦게 오셨나봐요. 예, 시청자 질문, 이게 생방송의 모임입니다. 이제는 하기 싫으시는 분한테는 욕해도 돼요. 나가 이씨 뭐 이상한 질문 하시네요. 아, 저는 아까 누가 이제 페북이나 어디에 댓글 다신 분이 이제 그 유세 다닐 때 막 시원시원하게 제 주장. 썸맘 일단 1차적으로 방송 끊고 다시 녹화. 막 네. 지지했는데 그 이후에 뭐 활동도 없고 너무 조용하게 있어가지고 실망이다. 누가 뭐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게 아, 좀 저는 저 나름대로 한 5년 6년을 정말 당생활을 모르셔서 그렇지 정말 열심히 일을 계속 해왔어요. 질문 막 어쩌다가 다리가 불편하게 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여기 네. 우리 남영희 후보님 말씀 그러니까 다 듣고 그런 동안 이제 선거도 치르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제가 진짜 한 달 두 달을 정말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자. 그리고 조용히 진짜 여행하고 가족들한테 오롯이 시간을 갖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 좀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일부러 더 열심히 했어요. 상처가 있어서? 아니 상처가 아니고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또 자양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또 와야 되는 거고 뭔가를 듣고 보고 읽고 다시 느끼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잠시 좀 이렇게
일부러라도 정말 좀 이렇게 스위치를 껐다고 해나 그런 시기가 한두 달쯤 됐는데 벌써 이제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그게 관심과 애정의 표현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원으로서. 예. 의원님한테 들어온 질문 이제 김영희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이 보는 남영이 어떤 사람이에요? 덕헌 유세. 아, 나 궁금해요. 덕헌, 저도 덕헌 유세단을 통해서 우리 남후보님을 알았는데 뭐 말자로 물어더니 방금 아니 아니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누구나 다 남영희 후보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는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 좋은 정치인이 될 자질도 있고요. 또 상당한 그 뭐랄까 그 어트랙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냥 옆에 있으니까 듣기 좋은 소리 하라고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저도 남영희 계로 좀 바꿔 타야 될 것 같아요. 줄 좀 바꿔야 되겠는데. 감사합니다. 뭔가 어느 날 청와대 정농관에 아니 국회 정농관에서 브리핑을 할 것 같아요. 의원님 이제 하나씩 그 질문 아까 보니까요. 이거 다시 올려서 볼 수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다리가 어떻게 돼요? 아까 이거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 어렸을 때 그 소아마비를 알아서 제가 저 국민학교 3학년 때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는 굉장히 자주 넘어졌어요. 그래서 뭐 거의 매일 그 늘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는데 그 수술을 받고 나서는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 요즘처럼 불편한 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저 단식 그 진주의료원 단식을 하고 났더니 근육이 이제 전반적으로 약해져서 그래서 그냥 넘어져서 이제 골절이 되니까 또 다리가 약해지고 이제 또 이제 넘어지게 되고 이제 그렇다고 또 안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여서 그렇고 아마 국회의원 그만뒀으니까 이제 다리가 복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권 교체 후 정부에서 맞고 만약에 정권 교체가 문재인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되면 불러주신다 그러면 청와대나 어떤 내각에 하셔야죠. 어떤 자리를 맡고 싶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저거는 뭐 누구나 다 기대하고 유도신문인데 네. 뭐 당연히 복지부나 교육부나 뭐 등등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청와대에 다시 갈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하나 제가 그 이제 자리보다도 뭐 또 보건복지 뭐 이런 정책 말고 꼭 하나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진보적인 연구자 내지는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이 진보의 한국개발원 같은 연구소를 하나 꼭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보 정치의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헤리티지 재단이 보수 쪽에 있고 이쪽에 등등 연구소가 각자 있잖아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게 민주정책연구소, 민주정책연구소 그렇죠. 예, 그 민주정책연구원도 사실 지금 꼭 그 재활용을 잘 해야지 되는 연구소인데 좀 전국적인 단위에서 진보 학자들이 정책 개발도 하고 이론 개발도 해서 이 그 한국의 정치에 그 뭐랄까 실탄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연구소, 연구 재단 그런 거를 하나 꼭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의원님 제가 이거 질문들 쭉쭉 넘길게 의원님이 대답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저기 지금 저는 지금 들어왔는데 여성분이 누이신지요? 남영희 씨라고. 네. 의원님 쭉쭉 넘겨드릴게요. 의원님 보고 싶어. 네. 이거 할까요? 저는?
뭐, 문 대표와 에피소드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분이 도대체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에피소드는 우리 남현 의원이 많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짝사랑합니다. 예. 용익사마. 용익사마가 덕분에 감명 깊었어요. 용준사마 이후에 또 최고의 사마라고. 김지원 의원님에게 문전 대표님이랑. 아. 라이벌? 이정현을 어떻게 생각하냐. 저거는 조금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정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정현 의원이 전라도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된 거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 이제 지역구도의 타파라는 의미에서 나는 전라도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조금 있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에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당 의원들도 전라도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이번에는 국민의당하고 관계는 좀 특별한 것이었고 그닥지 반복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런데 새누리당하고는 그 일정한 그 경쟁 관계가 전라도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그 영남에서 그 우리가 상당 부분을 당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나 대구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그 영남에서 이제 우리 당 의원이 그 부산 대구 저 영 전 부산에서 경남에서 두석. 이제 그죠? 그 7석 됐고 대구에서 또 이제 2석이고 남쪽에서 5개, 북쪽에서 이제 그 2개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인물평 부분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고 일반 논적으로 이게 마당발이 정신이 되는 걸 나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당발식 그 의원들이, 별로 기여하는 것 같지 않아. 오히려 나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좀 샤프한 사람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흔히 좀 기름기가 없어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바닥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일이 많은데 바닥에서만 인기가 있고 저 여의도에서는 할 일 없는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얘는 안 들고. 얘는 안 드시면 되죠. 얘는 안 들고 지나갈게요. 네. 국민의당 문제 이거 좀 이거 오래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 국민의당하고의 문제는 그 어떤 형태든지 결국은 정리가 될 건데요. 그런데 그것도 좀. 지나가지. 예. 더민주가 가야 할 길을 요약해 주십시오. 짧게 요약하시면. 더민주가 가야 할 길. 예. 저거는 나는 더민주는 확실히 진보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어설픈 우클릭 그런 거는 예. 정말. 예. 확실히 진보로 가야 되는데 진보로 그게 그 중앙으로 우클릭해서 중앙을 받아온 사례가 별로 없어. 맞아. 그게 이 우클릭해서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아도 별로 평소에 좋은 평은 들을 수 있으나 절대로 표로 손가락이 오지는 않아. 그런데 나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진보로 감동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게 명언이다. 진보로 감동시킬 생각을 해. 근데 정치 어떻게 초선 비례대표가 이렇게 정치 달인이세요? 아니, 4년밖에 안 하는데. 아니, 그런데 정치를 국회의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알겠습니다. 98년부터. 예. 정치를 진보라 그랬죠? 진보가 감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진보를 감동적으로. 감동으로 보여줘야지. 우리가 중도 하면서 중도 전략은. 좋은 전략은 아닐까. 아까 여기 목소리가 약한 거 보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딴 데 괜찮아요? 이게 목소리 약한 것도요. 이게 단식의 후유증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리가 약해졌다 이거는 누구나 납득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후유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이 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이제 그 가봤죠. 그래서 왜 목이 쉬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그 목청을 움직이는 근육이 약해져서 그렇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목청도 왜 그 자연 시간에 과학 시간에 배운 거 보면 이제 마른 목걸로 이렇게 있어서 근육이 이거를 당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육이 약해져서 목소리가 쉰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 한동안 그 이 음성 재화를 했어요. 내가 그래서 하고 이제 그 노래 부르는 연습하는 것처럼 소리 내고 하면서 근육을 재강화를 했는데 그 충분히 돌을 닦지 않고 하산을 했더니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목소리가 좀 쉬고 약해지고 그래요. 근데 너무 멋지시잖아요. 되게 이렇게 지적이고 저 같은 경우 싸우면 이제 목소리부터 막 올라가거든요. 눈도 뒤집히면서 그러니까 전달력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영희 의원 같은 사람은 그 이제 그 목청의 근육이 매우 튼튼한 거죠. 저도 잘 싫은데. 아 제가요 진짜 저는 지금 뭐라 그래요? 의원님이기 전에 그냥 선생님 소리가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교수님이죠. 꼭 모시고 싶어갖고 근데 너무 부담스러웠던 게. 오늘 근데 너무 오랫동안. 네, 지금도 제가 너무 죄송해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린 너무 좋죠, 지금? 우리가 너무 행복해서 시청자들이. 선생님,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지금. 제가 빨리. 애교를 떠나요. 가시고 싶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여기. 스톱해주세요. 즉석에서 궁금증. 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거는. 아니, 홍종학 의원님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연락하세요. 아, 홍종학 의원님은 홍종학 의원님은 본인이 좀 쉬겠다고 그러셔서 그 일단은 뭐 그냥 쉬어라 그리고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곧 만날 겁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 네. 야 오늘의 명언 이거다. 진보를 감동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해라. 어르신 같아요. 이 말에 공감합니다. 같은 게 아니고 어르신이시죠. 네, 참 어르신이시죠. 진짜 이 시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참. 예. 오늘 이렇게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뭐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좋은 그러니까 해답을 주셨다고 해야 되나? 뭐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답을 얻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 너무 식상한 질문이지만. 아니, 그거는 뭐, 그, 이제, 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정치를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국회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정치의 공급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 국민은 정치의 소비자 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소비자가 그 소비자 주권이 있고 소비자 주권을 행사해야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천을 잘못했나 잘했냐 뭐 막 이렇게 따지는 거는 정치 공급자가 정치 상품을 제대로 안 내놨다. 이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민주당 더민주가 좋은 정치 공급자가 되려면 좋은 정책과 좋은 후보를 공천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좋은 정치 상품을 내놓는 국민들에게 거고 이제 국민들이 이 그거를 이제 그 원하는 걸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깝깝한 거는 이제 나도 그 투표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갖지만 아 이거 사실 하나도 뽑을 놈은 없는데 하나도 뽑을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소위 그 새누리는 싫고 택티컬 보팅을 하게 하는데 택티컬 보팅을 하게 하는 거는 공급을 잘못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민주당은 그 정치 공급자로서 정치
상품을 제대로 내놓는 정치 공급자가 되라. 그게 사실은 그 굉장히 핵심적으로 나는 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의총에서 했다는 말도 이런 톤이었어. 그게 이 민주당이 정치를, 대국민 정치를 제대로 해서 거기서 지지를 받아야지 지금처럼 해가지고 무슨 뭘 개떡이나 누가 찍어주냐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정치 4.13 총선의 정치 공급자였던 추호 김종인 씨는 김종인 의원님에게 어떤 느낌이십니까? 추호 김종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분을 나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평가를 하지 않아요. 내가 가끔가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네, 쓸 그럼, 때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그 되게 부정적으로 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김종인 대표는 그 나름의 역할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름의 장점이 있었고요. 예. 또 잘한 부분이 많아. 그런데 이제 그 잘하지 못한 부분이 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거를 그분 자체의 존재를 그 부인하거나 예. 전적으로 이거를 평가를 그 부정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별해서 봐야지 되고 예. 또 김정인 잘하신다. 김정인 대표가 와, 내가 놀랄게. 야, 의원님 되게 잘하신다. 아니 이제 아니, 내가 정신부 기자지만 네. 아, 정신 되게 잘하신다. 의원님 혹시 아니, 그 당대표 내가 너무 그 간교하게 얘기를 내는 모양인데 당대표 선거에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이렇게 관여하시거나 이렇게 직접 참여하시거나 이러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죠 지금으로서는? 아니요, 저도 관여를 할 생각이 있죠. 아, 있으세요? 왜냐면 누구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선거 캠프에서 나도 당원인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 그래갖고 아까 누구 당대표 누가 됐으면 좋겠냐 그 얘기를 말씀을 아끼신 거구나. 나도 당원이니까 아, 당연히 영향을 미쳐야죠. 아니, 저는 지금 대부분의 이제 당 내에 중요하게 뭐 이렇게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대표의 어떤 지지자는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뭐 대선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전략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신지 정말 어쩐지 이제 뭐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부터 떠나세요. 네. 의원님. 네. 오늘 저기 남영희 후보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고 시청자들에게. 저요? 네. 전 뭐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저 많이 쉬었고요. 이제 다시 또 당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뛸 겁니다. 네, 오늘 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영희 의원님 네. 옆에서 뵙고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너무 힘들었는데 다음에 혹시 섭외하면 나오실 거예요? 아니요. 힘들지 않았어요. 진짜. 진짜 괜찮으셨어요. 예,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면서 예. 우리 진짜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전혀. 진짜 너무 힘들지. 아 잠깐 좀 이따가 잠깐 방송 좀 마치고 감사합니다. 아 의원님 너무 힘드셨어요.